2023 OWCS 코리아 2주 3일차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포커페이스와 제네시스의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와, 지금 이 두 팀 같은 특히 제네시스는 어제 진짜 그 명경기 제조기. 네. 자, 그 자체였고 또 제네시스도 사실 네. 그 팀 로스터를 보면은 선수들이 경력이 정말 길어요. 그렇죠. 뭐 경력만 긴 게 아니라 또 잘하는 선수들이 대거 포진이 되어 있는데 이 성적이 아 이게 약간 아쉬워요 지금. 물론 지금까지 이제 경기 수, 치른 경기 수가 가장 적은 제네시스이긴 합니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연패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반드시 승리를 가져가서 기세를 좀 회복하고 싶을 제네시스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어제도 유리한 상황에서의 그 역전 분위기가 네. 역전당해서 진 제네시스이기 때문에 진짜 오늘 이를 꽉 물고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날이었죠 사실 어제는. 특히 이제 서킬로얄에서 프로페서스의 샷을 보면은 그거는 대적하기 좀 어려울 정도의 그런 네, 샷이었기 때문에 뭐. 오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그것도 그렇고 이번 메타가 메인 딜러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그 당일 컨디션도 승패에 정말 중요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네시스 함 사실 어제 가장 화제가 됐던 거는 이 테루 선수의 승부욕 에로 인한 그 뜨거운 눈물 아니겠습니까? 스포츠가 원래 그렇잖아요. 사실 이 선수들의 승부욕 이렇게 한번 아쉬운 패배를 경험했을 때 더 불타오를 수 있는 도화선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제네시스 기세 쫙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테루 선수랑 또 동료였잖아요. 네. 테루 선수 정말 열심히 하는 선수고 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성격도 좋고 그 게임을 대하는 태도라고 해야 될까요? 연습도 정말 열심히 하는 선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지하니까 네. 어쨌든 어제 패배가 더욱더 아쉬울 수밖에 없었던 제네시스였고 포커페이스는 현재까지 4경기를 치른 상황에서 2경기 승리, 2경기 패배 심지어 이제 3-0으로 이기거나 0-3으로 그렇죠.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거 득실을 가져가고 이기고 싶을 겁니다. 일단 지금까지 전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제네시스가 1점이라도 딴다 그러면은 포커페이스 성적 만 봤을 때는 3-0으로 네. 지는 거 좀 이렇게 재미로 그냥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런 징크스는 빨리 깨고 싶을 거예요. 포커페이스 입장에서도 선수 입장에서는 징크스는 깨라고 있는 거예요. 맞죠. 네. 네. 그래서 양 팀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이번 오늘의 마지막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포커페이스는 사실 또 로스터가 두텁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어떤 네. 조합으로 나올지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포커페이스도 이번 메타에서 좀 들어눕는 조합, 그 투 서브힐러 조합 이런 거 좋아하고 시그마도 자주 기용했던 팀이기 때문에 네. 이 전장에 따라서 이 선택하는 뭐 선수라든가 이제 기용하는 선수들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홍보 한 번 더 드려야죠. 네, 현재 OWCS 코리아 3주차 티켓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오시면 이렇게 예쁜 실물 티켓을 드려요. 이게 또 재질이 나쁘지 않거든요. 아, 그래서 이거 제가 봤을 때 네. 이거 상당히 고급 종입니다. 소장 가치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또 OWCS 코리아 많은 직관 부탁드리고 또 현장 티켓에 이렇게 뒷면에 특전까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포커페이스 선수들의 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3경기 치르는 포커페이스 선수들의 그러니까 전부 네. 그 팀 선수들의 전부 사인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바뀌는 만큼 매주 오셔서 한 번씩 이렇게 모아 가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경기를 치를 선수들의 입장이 모두 준비 완료되었다고 하네요. 양 팀 선수들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만나볼 팀 포커페이스입니다. 어떻게든 징크스를 깨고 싶을 포커페이스인데 조금 더 화이팅 있게 준비를 해왔겠죠? 그렇죠. 징크스를 깨고 본인들이 승리할 때는 3-0 패배할 때는 3-2 뭐 이렇게까지 징크스를 만들어내야겠죠. 네. 달리 말하면 선긋기는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득실을 최대한 챙겨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합숙을 시작한 포커페이스 아닙니까? 아, 또 숙소가 있고 없고 차이는 정말 크거든요. 네. 그 유대감이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5명의 선수만 올라온 거 보니 오프닝 로스터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에 맞서는 팀 제네시스입니다. 이제 첫 주차에는 켈란 선수가 주로 플레이를 했고 칼리우스 선수가 다시금 어제 경기부터 등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오늘은 누가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아, 이거 시작부터 나오는 것도 이것도 작전이에요. 두 네. 선수, 두 탱커 선수 동시에 나왔거든요. 누가 나올까라고 외치는 거죠. 그렇죠. 제네시스 6명의 선수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어제 경기 뜨거운 명경기를 펼쳤고 오늘도 그 기세를 유지한다면 상대하는 포커페이스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진짜 악으로 가득 찬 제네시스거든요. 맞습니다. 먼저 포커페이스의 오프닝 로스터 만나보겠습니다. 프라우드 피날레 페피 시플 페이스 선수가 준비하고 있고 베키 자스민 이리스 선수는 벤치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이리스 선수가 나오지 않고 심플 페이스로 구성이 됐네요. 네. 이렇게 되면은 뭔가 준비를 해왔다는 걸로 좀 보이긴 하거든요. 이전까지와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약간 구성이 바뀐 그림이 있어서 어떤 조합을 선택할지 관심이 많이 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뭔가 약간 더 공격적인 조합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예상이 좀 들긴 해요. 네. 예. 사실 뭐 지금 좀 묵직한 탱커들이 자주 나오는 상황에서 자스민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었는데 오늘 일단 탱커는 페피가 먼저 자리를 하게 됩니다. 일단 포커페이스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경기력을 보면 네. 좀 피스트는 아닐 것 같아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네시스의 오프닝 로스터도 나오고 있습니다. DK 최소화 칼리오스 테루 마카 선수가 준비합니다. 이렇게 되면 켈란 선수는 다시 한번 벤치에서 대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칼리오스 선수가 뭐 어제 나왔던 것처럼 네? 뭐 시그마, 디바, 자리아, 오리사 많은 역할을 소화할 수 있고요. 확실히 이 선택지가 많은 칼리오스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저 로스터를 봤을 때 포커페이스 입장에서도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DK 선수가 보여줬던 캐서디의 폼이 정말 좋았거든요. 그리고 제네시스 경기를 보다 보면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뭔가 가면 갈수록 뜨거워지는 경기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뭔가 그런 느낌 나요. 맞습니다. 장외부터 약간 좀 뜨거운 양 팀인데요. 이제 사전 인터뷰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양 팀의 인터뷰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마지막 경기 포커페이스와 제네시스의 경기가 앞두고 있는데요. 자, 경기 시작하기 전에 각 분 대표 한 분씩 모시고 오늘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커페이스의 블루아스님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십니까. 포커페이스 팀의 감독인 블루아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다음으로는 제네시스의 칼리오스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제네시스의 팀장이자 탱커를 맡고 있는 칼리오스 신우엘이라고 합니다. 네, 자 먼저 포커페이스 팀에게 여쭙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성적이 상위권으로 가느냐 아니면 하위권으로 가느냐가 결정되는데 오늘 경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당연히 승리를 생각을 하고 왔고 네. 상대 팀에 저도 좀 아는 선수분들이 좀 많아서 더 많이 조금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대 팀에게 약간 견제 그런 압박도 넣었나요? 뭐 그렇지는 않았는데 일단 좀 그래도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어서 평소에 네. 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제네시스 팀에게도 여쭙겠습니다. 자, 칼리오스님, 지난 경기 정말 아쉬웠었잖아요. 그래서 아쉬움에 눈물도 보인 선수가 있었는데 오늘은 기쁨의 눈물로 승화시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저를 죽이지 못한 아픔은 저를 성장시킬 뿐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희 선수들이 아주 잡초 같은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은 좀 더 성장된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루하루 성장이 더 기대되는 팀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두 분이 좀 친분이 있으신 만큼 정확하고 좀 예리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포커페이스의 블루아스님, 우리 팀에서 이 선수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라고 약간 견제와 각오의 한마디 부탁드려요. 일단은 당연히 프라우드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네. 그 같은 포지션에 있는 DK 선수와 좀 부딪힐 것 같은데 오늘 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 팀에게 한마디 기대해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나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칼리오스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사실 DK 선수가 제일 저는 기대되긴 하는데 사실 테루 선수가 어제 이를 악물고 1인칭도 보고 피드백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테루 선수에게 좀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루슈 차이 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 관건 중에 하나가 루시우 차이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포커페이스의 블루하스님, 제네시스의 칼리오스님과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곧 경기 시작될 예정인데요. 맵 팬픽 확인해보시죠. 네, 인터뷰에서 언급되었듯 3패를 정립하게 되면 7, 8, 9위 라인으로 내려앉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를 반드시 승리하고 싶을 양팀 맵 팬픽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장타워 미드타운 이스페란사 수라바사 샴발리를 플레이하게 됩니다. 일단 샴발리까지 가봐야 뭔가 기존과는 다른 조합이 보일 것 같긴 하고요. 네. 또 앞에서 이 인터뷰에서 흥미로운 게 있어요. 네. 지금 포커페이스 측의 블루하스 감독님이 저랑 네. 최세현 선수랑 DK 선수랑 같이 콩두 판테라에 있었던 시절의 감독님이세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최세현 DK의 플레이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준비를 더 열심히 했다라고 인터뷰를 하셨는데 오 이거 과연 아니 재밌네요 이거 오늘.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선수들의 장식 해설을 포함해서 약간 커리어의 초창기를 만드신 분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의 플레이 스타일 꿰고 있을 블루하스 감독님의 전략 어떻게 제네시스가 이겨내는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 팀이 경기를 준비하는 첫 번째 전장 리장타워입니다. 사실 뭐 리장타워 뭐 전장 설명을 드리는 거는 워낙에 이제 사실 맞습니다. 네, 보시는 분들이 저보다 잘 아실 수도 있는 네. 전장이다 보니까 이 관건은 이 조합을 어떻게 변경을 해왔냐. 제가 봤을 땐 제네시스는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은데 어제와 포커페이스 측에서의 뭔가 변화를 꽤 했을지 좀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제네시스는 코치 감독이 없는데 네. 포커페이스 있잖아. 오. 그렇죠. 아, 이 얼굴은 제이크. 그렇죠. 반가운 얼굴이 보입니다. 제이크 전 프로게이머 현 선수가 네 V와 함께 한국 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오버워치를 팬으로 즐기던 시절 저 제이크 선수의 솔저 플레이를 보면서 솔저에 좀 입문을 했어요. 아 제이크 선수의 솔저를 보면서 입문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예. 찐팬이시네요. 예. 예. 약간 좀 안정적인 솔저를 좋아했다 보니까 포지션이 굉장히 깔끔했다고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DK 선수와 제네시스의 반기를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아, 그렇죠. DK 선수가 서부 팀에만 있다 보니까 예. 이 동부 시간에도 보는 것도 힘든데 이 저녁 시간대 직접 보는 게 더 힘든 선수였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좀 그 전설의 포켓몬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좀 저도 놀라워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옆에 아까 제이크 그렇죠. 해설 옆에 계신 분도 이제 한 분은 이 언노운 저희 W 직원분이자 현재 이제 또 캐스터로 이제 퍼시픽 전까지 팬에서 활약을 하고 계시고 또 이제 어제 저랑 중계를 했던 홍현성 해설도 함께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이제 네. 직관을 오셨죠. 네. 저희는 이제 그 과제 평가를 받는 네. 제자의 마음가짐으로 네.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해봐야겠죠. 일단 저는 그 채팅창에서 정식 명치 거의 조교이기 때문에 진짜 최첨단 느낌이긴 해요 사실. 아, 조교보다는 안타쿠 어떠세요 안타쿠? 아 캐릭터 그쪽으로 갈 네, 거예요. 안승영 오타쿠 아니면 안경 오타쿠 둘 중에 선택을 하시는 걸로. 근데 이거를 카우보이 비밥도 안 본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되게 자존심 상하는 거 아세요? 지금 비밥 봤다고 막 이렇게 뭐 아니 비밥 봤다고가 아니라 봐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야 그렇죠 강해져야죠. 테루 어제 잘했단 말이에요. 잘했어요. 예 잘했는데. 그 Q 한 방이 그게 좀 컸던 거지. 네. 잘했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테루 선수 오늘 강력한 모습 보여준다면 어제 아픔 깔끔하게 씻어낼 수 있겠죠. 등의 상처는 검사의 수치다. 네. 확실하게 그 좀 부서져 보면서 더 강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 또 테루 선수 오늘 내 준비 정말 많이 해왔을 거예요. 제가 이 선수 성격을 알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 엄청 분해해요. 근데 그 분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발전하는 선수입니다. 잡초 같은 선수예요. 맞습니다. 잡초처럼 강인한 생명력을 자랑하는 테루 선수 제네시스. 아까 칼리오스 선수가 그렇게 설명해 줬는데 오늘 경기력은 어떨지. 저 경기를 준비한 10명의 선수들의 얼굴이 보이는 걸로 보아 경기 준비가 거의 마무리된 것 같네요. 근데 지금 뭔가 이렇게 좀 패드를 주고받았나요? 그런 거 같죠. 지금 뭐 내 패드는 이렇다. 네. 니 패드 쩔더라. 서로 패드 비교하고 있어요, 일단은. 네. 같은 패드인 거 같은데요. 뭐 멀리서 봐서 좀 다를 수도 있긴 네. 하겠습니다만
과연 경기 결과는 어떻게 그려질지 포커페이스와 제네시스의 첫 번째 세트 리전 타워로 떠나보겠습니다. 양팀을 응원하는 우렁찬 함성 소리와 함께 시작합니다. 포커페이스와 제네시스의 첫 번째 세트 관제 세트입니다. 제네시스 깜짝 겐지 깜짝 바스티온 예. 크게 얘기하면 안 돼요. 들릴 수 있거든요. 네. 예. 깜짝이기 때문에 일단 위치 맞죠. 전형적으로 힘싸움에서 이기겠다는 거죠. 지금 이러니까 빠르게 불사가 빠졌고 심플이 잡히죠. 스킬 다 빠지는 사이에 겐지가 들어가서 휘 졌다 보니까 진영이 비게 될 수밖에 없었고요. 포커페이스 깜짝 기용 대성공입니다. 먼저 거점을 밟고 시작하는 제네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간 진입하면서 오리사 겐지로 이제 프라우드 선수의 딜각을 틀어막고 네. DK의 바스티온으로 일방적인 딜교환을 이뤄낸다라는 건데 그게 이루어졌죠. 그렇다 보니까 딜러 쪽에서 핏 변경을 이뤄낸 포커페이스입니다. 근데 지금 트레이서 견제선이 그냥 분대로 질러버려서 네. 본인들 컨셉에 충실한 플레이를 하고 있죠. 트레이서에게 그렇게 시선을 많이 뺏기지 않고 그냥 한 명 끊어내고 시작했는데 그게 하필이면 또 루시우다 보니까 포커페이스 시간이 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플라우드와 페피 같이 잡혔네요. 심플까지 잡히게 됐는데 예. 빨리 쳤어요. 이거 진공 매트릭스 바스티온? 이거 키네틱으로만 빠진 건 못 견딥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피날레가 잡히게 되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해진 포크페이스예요. 겐지하는 유저들이 제일 바라는 플레이. 네. 저거죠. 그렇죠. 네. 3연 헤드 근접. 맞습니다. 이제 속칭도 있는 그 콤보가 나오게 되면서 기세를 이어나가는 제네시스입니다. 진공 매트릭스 선템포 잡고 자리 달면이죠. 근데 이게 키네틱 소나기가 있다 보니까 네. 한 턴은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빠져낼 수 자! 불사로 견뎌냈어요. 그리고 역으로 지금 매트릭스 치고 나갑니다. 아하 프라우드가 마크카를 뽑아내면서 시작합니다. 이거 DK도 위험하네요. 앞라인이 좀 뒷라인 교환을 보려고 들어가긴 했는데 네. 교환 자체가 워낙에 빠르게 이루어졌죠. 결국에는 최대한 칼리우스가 밟아주면서 시간을 끌어보는데 69%에서 점유율이 그치는 제네시스네요. 그래도 이번엔 제네시스 상대방 뽑아낼 공기 많아요. 네. 공검에 뭐 소리방벽에 길게 간다면 대제창까지 있는데 포커페이스는 어떻게든 오버클럭이 이거 뒤에서? 피날레? 피날레 것 같은데요? 우리 왔는 잘 견뎌냈고 역행까지 빼냈어요. 이러면은 구역, 길이 구역, 열리죠. 자리 밀어내고 네. 이후에 용검 뽑아내면서 오버클럭 바꿔 이거 오버클럭 플라우드냐 불사장 출케어 근데 소리방벽 이후에 연계까지 됐는데 페이스 소리방벽 이거 늦게 받았어. 이러면은 두 명이 이미 간 상황에서 올라간 소리방벽이라 더 이상 이어나가기 좀 어려운 포커페이스입니다. 칼리우스의 체력은 너무 온전했기 때문에 난청구도로 가더라도 리에초 포커페이스 맞습니다. 결국 국기들 투자해주면서 빠르게 거점을 수박한 제네시스고 DK는 소존으로 픽을 변경해줍니다. 역으로 다시 소존으로 프라우드 선수 다시 바꿔줬고요. 네. 피날레 다시 한번 뒤쪽 궁극기 사이클 자체는 제네시스가 이번에 진공 매트릭스라든가 대제창으로 파고들 만한 구조가 충분하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유가 있어요. 지금 상황이 네. 피날레가 어떻게든 시선을 뒤쪽으로 돌려주려고 움직이는데 그냥 무시하고 앞으로 지르는 제네시스입니다. 근데 지금 페피가 따라가서 테루까지 솎아내면 테루까지 냈는데요. 근데 테루에 맞죠. 예. 힐패까지 가지 못하면서 추가 시간 터치하기 거리가 살짝 있습니다. 이러면 피날레가 터치까지는 어떻게든 만들어내겠지만 네. 이후의 상황이 프라우드가 지금 체력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불사장도 빠졌고 직공매트릭스로 마무리하는 그림으로 나오죠. 마카 네 최대한 터치를 이어나가보지만 말씀해주신 직공매트릭스가 너무 예쁘게 그리고 너무 잘 견뎌서 심플 돌아와서 직공매트릭스 열었고 예! 해피 둠피스로 좀 빠르게 와가지고 거점 유지작 더해줍니다. 이거 쐐기를 박는 그림의 제네시스였는데 이 포커페이스의 재기발랄함이 뚫어냈습니다. 이게 피날레가 거점 터치를 너무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리그룹을 완벽하게 해냈고요. 네. 포커페이스 자리가 나왔다 보니까 그냥 받아치자 자리야. 맞습니다. 다시 한번 자리를 차근차근 넓혀가는 포커페이스의 제네시스 뭉쳐서 받아낼 준비를 합니다.
이거 근데 이번에 용검이랑 오버클럭 둘 다 돌아오는 제네시스거든요. 이거 막아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부상층 빠졌네요. 오버클럭 맞은 거 봤고요. 밀고 들어가죠 이러면. 오버클럭 하면서 페이스부터 10분도 잠겼어요. 아 이거 유일하게 이거 궁극기 견뎌. 아! 견뎌 없어요. 이거 돌아오면 이제 테루 소리 방벽에 최소한 용검까지 오는 턴이기 때문에 힘들죠? 맞습니다. 그리고 용검으로 마지막 피날레까지 정리하겠다는 최세환인데요. 어, 페이스가 돌아와서 이거는 이거 진짜 힘들죠? 네, 차례대로 터치를 하긴 이제 인원도 없어요. 이쪽 피스트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몸으로 막아주네요. 제네시스 첫 번째 라운드 가져가고 터지가 선언됩니다. 네, 끝나자마자 딱 멈추네요. 그리고 타이밍 좋죠? 예, 다행입니다. 일단 결과는 안 멈춰서. 결과는 났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제네시스 쪽에서 액션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이파이브였고요. 일단 아직 자기 화면 봐라, 내 딜량 봐라, 최상 네. 선수가. 맞습니다. 너 뭐하냐? 이러면서 이제 좀 제대로 좀 해라! 이러면서 이제 물론 그만큼 활약이 좋아서 네. 그런 얘기 할 법해요. 그 최세한 선수가 동생입니다. 아! 네, DK 선수가 형이고요. 네. 예. 근데 사실 게임 잘하는 게 형이긴 해요. 이런 시점에선. 그렇죠. 예. 아 그리고 일단 마카 선수 쪽의 문제로 보이죠. 네. 포커페이스는 차분하게 상황을 기다리고 있고 제네시스 역시 좀 흥분을 가라앉히고 서로 간의 의견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헤드셋을 계속해서 매만지고 있는 제네시스고요. 준비된 것 같은데요. 이제 다시 헤드셋을 썼어요. 마카 선수가. 네. 포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수복 자체는 빨랐는데 제네시스가 확실히 이겼을 때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주게 되면서 이렇게 첫 번째 라운드를 좀 내주는 그림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제네시스가 선 템포를 잡고 들어가서 먼저 선 타격을 때리다 보니까 네. 그거에 흔들리고 있어요. 물론 피날레 선수가 뒤에서 지속적으로 뭐 어그로를 끌어준다던가 네. 변수는 만들어내주고 있지만 예, 그건 좀 힘들죠. 일단 이 변수픽이 처음에 통하고 시작하면서 제네시스의 분위기로 시작했던 이번 라운드였습니다. 그렇죠. 이 초반에 바스티온으로 스킬을 다 빼내고 시작하다 보니까 네. 이후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쫓겨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바스티온을 바꾸는 과정에서 궁극기를 쓰고 거의 바로 바꿨기 때문에 뭔가 뜨는 상황도 많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네시스는 시그마 쪽을 일단 올려두고 포크페이스는 아까와 거의 비슷한 조합으로 나갈 것 같은데요. 일단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포탈 깔아주면서 시작. 메이시맨 이거 진짜 오랜만이죠. 예! 그러면 정면에서 안 싸우고 거점에서 이파이팅 하자 이거예요. 맞습니다. 먼저 거점 밟고 시작하죠. 그렇죠. 이거는 의도된 자리 내어주고 네. 거점 쪽에 자리를 잡은 거군요. 제네시스. 이러면 수성해야 될 제네시스가 되겠고 잘 뚫어내야 할 포커피스입니다. 들어간 과정에서 빠르게 자리는 확보했어요. 근데 이거 인파이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제네시스 쪽이 유리하긴 하거든요. 여기 시네트라가 네. 차징이 되다 보니까 비교적 잘 견디면서 결국 거점 먼저 가져오기 시작한 제네시스입니다. 이거 순간 이동기 통해서 딜라인 노려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일단 다 같이 입선했는데 네. 체력이 너무 많이 근데 마카가 잡혔어요. 하지만 프라우드와 교환. 근데 더 봐야 돼요. 아웃. 아 테르도 같고 TK도 같고 2대 4기 때문에 이거는 거점 유지 힘들어 보입니다. 제네시스 이게 빙벽으로 이겨 노렸던 제네시스인데 포커페이스가 네. 한 번에 잘 들어왔어요. 일단 최대한 빠지는 과정 내어주는 과정에서도 자리를 지켜내면서 시간을 벌어보고 있는데 부상식 빠졌고 칼리오스 테로 같이 잡힙니다. 거점 게이지는 많이 가져갔지만 네. 다들 궁극기 게이지를 좀 더 많이 주기도 했거든요. 제네시스. 맞습니다. 31%에서 거점을 내준 제네시스입니다. 포커페이스 궁극기 개수 페피 선수까지 차게 되면 3개를 앞서갑니다. 그렇죠. 이거 인파이팅 해야 되는 제네시스 입장에서 대제창은 정말 까다로운 궁극기이기 때문에 네. 한번 좀 이렇게 움직임을 통해서 카운터스트라이크 좀 빨리 빠졌거든요? 네. 그럼 뒤에 있는 이 부착 맞죠? 계속해서 불쌍해! 불쌍치로 견디긴 했는데 이제는 이러면 대제창을 어떻게 견뎌요? 근데 최세환 잡혔죠? 피날레와 교환됩니다. 일단 빨아들이는 구도긴 해요. 네. 더 봐야 돼요. 지켜봐야죠. 이거 마카가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 인파이팅 가봐야 됩니다. 포텐셜은 빨리 안 되고 있고요. 이러니까 깔면서 방벽 깔면서 앞으로 질러주는 제네시스 프라우드 잡아내는데요. 이러면은 포커페이스 자리 다 빌리고 이거 10% 잡아내는 테루예요. 테루. 잡죠.
테루! 어, 갑자기! 이건 잡히긴 했는데 하이퍼 다 해주고 갔어요. 어, 근데 페피가 생각보다 많이 잘 견... 아, 하지만 같이 가네요, 칼리오스는. 그리고 이게 지금 피날레도 네. 이게 제네시스의 조합이 워낙에 팔이 짧다 보니까 그냥 에코까지 꺼내와서 딜로 쪽에 밸류를 완전 살리는 쪽으로 가죠. 맞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또 제네시스가 거점을 수복해내면서 점령게이지 다시 한번 역전해 나갑니다. 그래도 이번에 궁극기가 제네시스가 워낙에 많아서 사실 네. 딜러 변수가 아닐 겁니다. 거점까지 얼굴 터치해야죠, 터치해야죠. 공격궁계. 아, 거점은 4방병. 마술이 방병 근데 이제 TK가 없고 눈보라. 눈보라 깔리고.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어, 자연스림이죠? 바뀌지 못해? 그래도. 유지력을 유지력을 이 파이팅에서 최세한이 일단 유지 핑퐁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마카가 없다 보니까 이후 유지 싸움에서의 약간 힐량이 좀 없었고요. 제네시스 맞습니다. 결국엔 유지력의 차이를 바탕으로 포커페이스 뺏어낸 거점 점령 게이지 쭉쭉 올려나갑니다. 아, 이거 터치를 못했던 그림 같은데요. 네, 약간 자리를 내어주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네. 이후에 거점 관리가 좀 어려웠던 제네시스고요. 네. 에코 카운터용으로 캐서디까지 꺼내왔고요. 오버클럭 켜주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프라우드. 오우! 아, 테루 잡히네요. 끝이게 하나 걸렸어요. 두 네. 장에. 어, 이거 리스폰 코인 막턴인데요? 그렇죠. 칼리오스 어떻게든 버텨내야 될 텐데 버티기 어렵습니다. 이거 최세환이 거점 터치는 하고 있는데 네. 뒷라인이 지금 어, 일단 피날레 가. 잠깐만요. 딜러가 없어요. 이러면 패티도 위험해요. 최세환 터치 되고. 더 봐야 돼요, 더 봐야 돼요. 근데 역행이 3초, 2초! 심플 갔어요, 심플 갔어요. 아, 근데 테루가 또 잡았어요! 아, 이거 구합니다! 테루! 테루와 최세원의 손에서 막혀졌습니다! 와, 잡초 테루! 야, 제네시스 진짜 어제 경기 기점으로 바짝 올라왔는데요? 아니, 이거 이게 되네요? 예! 아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무섭게 역전이 됐어요! 이러면은 큰 거 한 건 했죠, 최세원이랑 네. 테루 선수가. 물론 이번에 증폭 매트릭스도 자리를 밀 수는 있는데 네. 키네틱 소나기로 한 번 웅크린 다음에 이후에 황해 무브자로 밀고 갈 거예요, 제네시스. 그렇죠, 궁극기 두 개 오니까요. 어, 그리고 아, 근데 아, 이거 칼리오스 밀린 거 같죠? 아, 이거 거점을 잠깐만요. 아, 이거는 진짜 혼자요. 예. 이건 힘들어요. 예. 최세한의 펄스 폭탄이 한 세 명을 데리고 가면 오를까? 그런데 한 명도 못 데리고 간다면 어, 아, 많이 데려가긴 했는데 칼리오스가 레킹볼로! 레킹볼로! 아! 밀어냅니다! 이렇게 한 라운드 따라붙습니다, 포커페이스! 어우! 변수였던 이번 두 번째 라운드였습니다. 확실히 이번 메타 자체가 난전 교환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끝났다! 라고 말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아, 이거 어려운데까지 이야기를 하면은 저희가 요를 뱉기 전에 자꾸 뭔가 사고가 나요. 어, 이거 재밌는 조합 하나 꺼내나요? 아니라네요. 네. 아, 이 파라가 나오는 걸 살짝 기대도 해봤는데 또 TK 선수가 들고 있으면 안 나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칼리오스 다시 한번 시그마를 준비하고 포커페이스는 오리사. 이전 라운드와 같은 조합을 준비한 양 팀입니다. 좀 더 대치 상황에서의 밸류를 올리겠다라는 제네시스 반면에 포커페이스는 오리사를 통해서 어느정도 밀고 들어가는 그림을 만들겠다고요. 네. 방금 맞으면서 시작했던 패피예요. 이러면 은장수 과전 아아 DK 잡아내면서 진짜 예. 네. 이거 주요 딜 공급처가 없어지다 보니까 확실히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제네시스입니다. 이게 DK가 먼저 간 것도 간 건데 이런 네. 식으로 한번 꽝 붙는 한타 자체는 포커페이스가 오리사가 있다 보니까 훨씬 유리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니까 거점을 그 유리함을 바탕으로 거점을 먼저 가져갔고 궁극기 게이지도 앞서 나가고 있는 포커페이스입니다. 뒤쪽에서 진입을 준비하는 제네시스인데요. 그 뒤로 파고를 피날레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트레이서를 담당하고 있는 최세한 선수가 최대한 많은 자원을 빼내줘야겠죠. 어, 페이스! 신뢰를 잡아내면서 변수를 만들고 시작! 이거 불쌍히 또 빠졌죠? 빼냈죠. 이러면은 뭐 밀고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네. 앞에 있는 페피를 두들겨도 되고 맞습니다. 결국 페피와 심플 프라우드가 차례대로 쓰러지면서 피날레가 최대한 버티는 주던데 아우 이거 DK 가볍게 좀 싸게 가져왔어요. 이번 거죠. 네.
뭐 소모값도 크지 않았고 빨리 가져오게 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싸게 빠르게 거점을 수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리 반격 공격기 게이지 자체도 차이도 많이 나고 오, 뒤에서 제단장! 스나치 빼냈습니다. 코페 딜스로 각을 여러 번째 키네틱으로 버텼죠. 심플적 빼고 이거 앞에서 만들어냈던 불사 장치를 먼저 빼냈던 스노우볼이 난전인데 문제는 3대2 3대2 네, 네. 이미 교환비가 망가졌어요. 크라우드 선수가 어떻게든 변수 만들어보기 위해서 깜짝 황해 무법 잘 써봤는데 그것조차 끊겼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그 최세한 선수의 펄스 폭탄이 만들어낸 불사장치 변수 네. 그 자체였어요. 맞습니다. 그만큼 불사장치가 얼마나 중요한 스킬인지 이 조합에서 보여주는 그런 하트였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에서 진입을 시도하는 포커페이스입니다. 이러면은 소리반경 올라간 이후에 칼리오스가 주적고개를 채우냐 마냐 네. 이게 좀 많이 중요하시긴 하거든요. 날레의 위치를 파악했던 대제창 강우력으로 카운터 늦방벽 포커페이스 밀어냈어요! 밀렸어요! 그래도 이거 주적붕괴 봐야 돼요. 하지만 칼리오스 쪽을 노려주는데 버텨냈어요. 아 근데 문제는 자리가 다 밀려났다 보니까 네. 전선 자체가 근데 붙였어요! 두 명 보냈어요! 이러면은 테루가! 디엔코! 테루가! 이거 역행 없는 피달레라서! 테루! 테루 오늘 뭐예요? 최세한 테루 오늘 뭐예요? 나를 부수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력하게 만든다! 테루! 롤론이야 테루? 아 진짜 너무 강력해 오늘! 오 이러면 궁극기 없는 상황에서 스피스 이거 한번 타고 치나요? 이제 버텨주면서 차근차근 99%까지 바람을 제네시스죠? 물론 캐서디랑 오리사가 있어서 들어가기에 부담되는 조합은 맞긴 하거든요. 칼리오스 선수 입장에서 파블락을 한번 버텨주고요. 백비 좀 노려주는데 칼리오스 체력 관리가 안되고 부사장치 올라가는데 칼리오스! 견디기가 끝까지 버텼어요. 끝까지 버텼어요. 아 이거 유지력이 지금 포커페이스가 혹시 그밖에 없는데요. 네 제네시스 올렸고요. 일단 오! 근데 이거 난전 더 봐야 돼요. 그렇죠. 조합을 봐야죠. 아우 아 이렇게까지 망가져버리면 너무 힘들죠. 예 이거는 펼 수 없는 상황이라서 더 이상 이어가긴 어렵습니다. 그러면 네. 칼리오스 그냥 자리아가 아니고 오. 다시 시그마. 네. 일단 펄스가 거의 다 차올라 있는 최세환입니다. 그러면은 최세환의 펄스 폭탄에 기대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역으로 피날레 보여줬던 거. 우리가 당했던 거 그대로. 지금 먼저 잡았어요. 여기 뺐죠? 으로 앞을 밀어내는데 뒤로 빠졌고요. 결국 그냥 자리를 밀어내고 이격된 거 잡아내겠다라는 것 같죠. 네. 이격된 게 최세환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견뎌내는 그림. 하지만 테루와 마카에게 빛을 한번 기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칼리오스 잡히는. 벌써 두 킬. 아 근데 이거 좀 최세환이랑 테루라서 더 봐야 돼요. 더 봐야 네. 돼요. 그것도 최세환이랑 테루라서. 그렇죠. 헤드턴 전적이 있단 말이에요. 막턴 터치 돼요. 막턴 터치 되고. 칼리오스 깜짝 마오가? 오늘 마오가 잘 팔리네요. 예. 이거 근데 소리방벽 게이지가 페이스가 약간 더 유리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 이거 뛰어가요. 10분 거둬내주는데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포커페이스 피날레 이렇게 빠졌고요. 아 근데 이거 최세한 잡혔어요. 이러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빠르게 터치 마오가. 이거 소리방벽 싸움까지 일단 포기 봐야 되는데 이러면 소리방벽 개조되고 테루가 테루가 소리방벽을 뚫렸어. 칼리오스도 받았어요. 이러면 심플이 아이폭만 나왔어. 뭐 늘렸고요. 이러면 페피페이스 둘만 남았죠. 이거 제네시스 가져갑니다. 테루가 잃었고요. 가져갑니다. 제네시스 첫 번째 세트 가져가네요. 이야 이거 테루와 최세원의 집념이 만들어낸 승리죠. 예 맞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최세한 테루 둘 남았는데 이 둘이 변수 만들어졌고 그걸 이어가면서 99대 99 마지막 싸움에서 승리 제네시스 가져가네요. 그리고 지금 테루 선수가 지금 변수를 너무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점프를 봐야죠. 강해져라 테루. 두 번째 치지 않을 거다. 이거 뭐 드라마 한 편 완성했는데요 일단. 예. 어제의 내 패배 나를 강하게 만들기 위한 초석이었다. 난 이만큼 할 수 있다. 테루 선수 보여줬습니다. 증명했습니다. 아 그리고 최세원 선수도 사실 요즘 약간 애매한데요 라는 평가가 들려왔었는데 에? 네. 제가요? 제가 네. 그럴 리가요 이러면서 와 지금 엄청난 캐리 보여줬어요. 마지막 라운드에 펄스 붙일 때마다 입질씩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최세환 테루 두 선수가 그 변수를 만들어냈던 한타에서 그 킬이 없었다면 사실 이미 포커페이스 쪽으로 거점이 넘어가게 되면서 끝났을 턴이었는데 네. 이거를 굳이 길게 끌고 가서 만들어낸 게 두 선수의 변수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미 거점이 넘어갔다고 멘트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아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라면서 그냥 힘으로 해결했던 제네시스의 최소한과 테루였습니다. 아 오늘 이 두 선수 날라다니네요. 예. 벌써 첫 번째 세트밖에 안 했는데 목이 아플 정도로 너무 멋진 플레이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오늘 경기는 쉽게 예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누가 유리한데요? 아니고요. 네. 그런 구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말하기 좀 무서워요. 자꾸 결과가 바뀌니까. 네, 제 말에 그 책임을 져야 하는데 네. 그 최세한 테로 두 선수가 그 책임을 못 지게 만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정도로 경기력이 너무 상당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소위 그 약간 이뻐워치라고 하죠. 저희가 말하기 쉬운 플레이를 실제로 해내니까 이 선수들이 이만큼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팀이 둘 가면 셋 잡으면 되는데요. 네. 딱 이론상 완벽하지만 하기 제일 어려운 걸 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진짜 첫 세트부터 너무나 뜨거운 명경기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를 가져가는 과정에서 제네시스는 또 이제 깜짝 기용들도 보여주면서 상대방이 좀 생각해야 될 거리를 계속해서 심어주고 있어요. 그렇죠. 뭐 마우가, 바스티온, 뭐 겐지 시메트라도 되게 오랜만에 나왔고요. 좀 재밌네요. 오늘 뭐 조합도 재밌고요. 경기 내용도 맞습니다. 재밌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합도 재밌고 경기 내용도 재밌는 오늘의 마지막 경기 첫 번째 세트였는데요. 과연 두 번째 세트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이어지는 두 번째 세트 미드타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포커페이스와 제네시스의 두 번째 세트 미드타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트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수의 변수의 변수 그리고 선수들의 뛰어난 기량이 돋보였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이 두 팀 간의 대결은 오늘은 끝까지 그냥 돼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저희가 앞에서 최세한 테루 이 두 선수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포커페이스도 지금 충분히 상황 좋아요. 맞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포커페이스도 변수도 만들어내고 있고 그렇죠. 팀적으로 움직였을 때 한 번에 몰아붙이는 그 힘이 대단했거든요. 그러니까 팀업으로 한타 시작하면 포커페이스가 유리한 건 맞거든요. 네. 근데 이상하게 결국 그 한타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불리해져요. 아, 그러니까 뭔가 꼬여요. 그러니까 그 변수만 그러니까 반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포커페이스 입장에서는 그 변수만 차단을 한다면 유리하다는 거죠. 네. 예. 결국에는 최세환과 테루의 이 뜨거운 불꽃 어떻게든 한번 진압이 필요할 포커페이스입니다. 아 이게 참 경기력이 점점 올라오고 있는 포커페이스인 것 같아요. 네 지금 포커페이스도 일단 본인들만의 좀 그런 색을 어느 정도 찾아서 네. 안정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아, 그 피지컬에 밀리는 거는 이거는 사실 피드백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저쪽이 잘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뭐 어제 경기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제네시스가 어제 런어웨이 경기에서 5경기 때 서킷 로얄에서 졌죠? 네. 근데 위더메이커 마토우전 졌어요. 근데 그건 피드백이 안 돼요. 맞습니다. 과연 피드백을 어떻게나 해놓았을지 뚜껑 한번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양팀의 두 번째 세트 미드타운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제네시스와 포커페이스의 두 번째 세트 미드타운입니다. 비둘기가 맞이해줍니다. 아, 언제 봐도 색깔이 참 기분 나쁜 색이에요. 예, 너무 리얼해요.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싫어할 것도 뭐예요, 장식께서. 뭐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없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포커페이스의 공격인데 한번 오리사로 나가보다가 시그마를 변경해줍니다. 제네시스 조합이 신기하네요. 네. 젠야타 바티스를 기용하지만 시그마가 아니고 자리야. 맞습니다. 이거는 주는 방벽으로 세이브하는 것도 있지만 네. 에코에게 줘가지고 순간적으로 공격적인 각을 봐라 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결국 최세원의 이 재기발랄한 움직임을 좀 믿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도 일단 포커페이스 일단 본대 무혈이 좀 잘했거든요. 네. 그래서 딜렌까지 거리를 좁히는데 이거를 막아줘야 되는 칼리우스고요. 맞습니다. 쪽에서 한번 진류 누적을 시켜주고 있던 최세원인데 이거 빠졌죠. 피해 견제를 너무 잘해주고 있죠 지금. 이러다 불사가 빠졌어요. 피날레. 아 근데 시프리 가네요. 아 이렇게 되면은 제네시스 쭉 밀고 들어가죠. 고에너지 자리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기 때문에. 네. 어 근데 뒷라인 교환? 뒷라인 지금 변속 보고 있죠 페피? 일단 서로 캐서디 있는 교환이 됐는데 근데 문제는 에너지 자리아가 살아있다.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상대를 한번 걷어내는데 성공하는 제네시스입니다. 포크페이스의 전기가 빨랐는데 이번에 고에너지 자리아의 힘으로 밀어냈어요. 그러니까 결국 루시우가 있는 만큼 자리를 빠르게 고르는 거는 포크페이스가 가능한데 네. 그 이후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득이 늦게 만들어지면은 결국은 출혈이 날 수밖에 없죠. 제니아타 바티스, 에코 캐서디가 같이다 보니까요. 초성으로 보게 되면은 이 자리아 기용의 이유가 좀 드러날 것 같아요. 뭐야? 어? 와, 방금 경력을 막아낸 듯이죠. 아, 근데 약간 너무 깊었어요. 예, 맞습니다. 칼리우스까지 잡히게 됐고 진공 매트 펼쳐주면서 붙이는 포커페이스네요. 그러니까 이게 자리아가 이론상 중간에 허리만 잘 지켜주고 주는 방벽, 뭐 셀프 방벽만 잘 쓰면. 정말 좋은 탱커지만 기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방벽을 쓰면서 빠지기에는 뭐 루시우라든가 이런 영웅이 없다 보니까 좀 한계가 드러났죠 방금. 네. 그런데 당장 바꾸기에는 눈앞에 있는 저 중력자 탄이 살짝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칼리우스 자리아 그대로 기용해 줍니다. 뭐 쓰더라도 이제 에코랑 자리아를 좀 동시에 바꾸려고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래서 피날레는 자리를 열어주려 움직이고 있고 최소한 역시 상대방의 시선을 흐트려놓습니다. 에코가 이럴 때 가장 강하거든요. 상대방 머리 위에서 네. 일방적으로 내리꽂는 구도 찍어 누르는 구도. 근데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포커필도 이렇게 좀 걷어내려고 하는 건데 네. 앞에서 칼리우스도 가만히 안 있죠. 맞습니다. 어프라도 미도 공격대 펼쳐주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제네시스 그리고 최세화는 시그마 복제예요. 그리고 포커필스 잘 빠지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루시우가 같이 있다 보니까 한번 흘리는 것 자체는 그렇게 힘들지도 않아요. 시그마 스트레스 풍악기도 있다 보니까요. 네. 일단 이렇게 되면은 복제 턴 잘 견뎌냈습니다. 그러면은 거리 좁혔을 때 자탄각을 잠깐만요. 마크가 갔는데요. 자탄으로 충격 공개 캔슬! 캔슬! 그냥 잡아서 캔슬 시켜버렸네요. 아 근데 이게 약간 초월이랑 겹쳐서 빠지긴 했거든요. 네. 뭐 혹시 모를 변수 차단의 초월이라서 그렇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중력 붕괴가 캔슬이 되냐 안 되냐 그게 애매해서 사용했던 건데 네. 결과론적으로는 약간 아쉽게 되긴 했어요. 그렇죠. 어쨌든 저희는 결과론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역행 없거든요. 피날레 역행 없어요. 근데 이게 쫓기도 좀 잘 준비하죠. 이게 지금 제네시스 딜조합이 캐서디에 코다 보니까 캐서를 쫓아내기가 어려워요.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뒤에서 시야를 좀 많이 빼앗을 수밖에 없고요. 일단 적외선 켜면서 크라우드가 자리를 잡으려 하니까 최소한은 방벽 쪽에서 밀어넣고 있는 제네시스. 하지만 헤드샷. 그렇죠. 이게 지금 이게 딱 불리한 표현이거든요. 네. 그리고 크라우드 결국엔 잡아냅니다.
주는 방벽으로 그냥 밀고 들어와서 프라도 견제해주고 문제는 포커스 교대치게 직공 매트릭스로 한타를 하는데 아 100에너지 자리야. 아 이거는 키네틱으로 막을 수가 없죠. 그렇죠. 이론상 그러니까 자리아가 한 번에 터지지만 않는다면 시그마는 방벽도 갈리고 방벽이 다 갈리면 키네틱 소나게 쓰면서 빠져야 되는데 자리아 좌클릭을 막을 수는 없고.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자리아 운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제네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아래까지 네. 자리를 내어주면 결국 너네 2층으로 올라오거나 붙어야 되잖아 라고 했었을 때 자리아가 그렇게 크게 단점이 없다라는 거죠. 현 네. 시점에서는 그리고 붙으려는 피날레도 계속해서 견제가 들어가면서 시간을 살짝씩 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네시스 지금 초필 쌓이기 모으고 있거든요. 네. 자탄도 준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리사도 자리아의 정리를 막을 만한 기술이 없어요. 여기서 방벽 주면서 한번 사냥 밀어낸 수차으로 캐슬. 근데 이래도 공속기가 많은 제네시스거든요. 이거. 네. 코멘트 펼쳐주면서 소리 약간 늦었죠? 딜러들이 없어서 이거 자리아의 고에너지로 버틸 수 있나요? 아까 봤을 때 30%였거든요. 근데 100 찍었는데 케어가 안 됐네요. 아 이거는 그 순간적으로 좀 활력이 있듯이 포커페이스가 활력을 한 선수에게 집중했다 보니까 예. 초월로 반응할 만한 상황이 나오질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자리를 바꾸자니 결국 저 중력자탄이 눈에 아른거려요. 이거는 최세한 선수가 바꾼 게 맞겠죠. 트레이서로 바꾼 게 나아 보이고요. 일단 와이퍼도 복제 않고 놓기 때문에 당장은 유지하고 있는 최세한입니다. 크라우드 위쪽으로 자리를 잡는데요. 루시의 위치 맞습니다. 잘 견뎠어요, 테루. 이러면은 이번에 포커페이스의 심플성과 직공매트릭스 중에서 이것도 주는 방벽으로 케어해봐! 라고, 근데 TK를 잡아냈어요, 피달레! 거기에 직공매트릭스를 썼는데, 최세한이 복제로 깊게 들어서 마무리를 해줬지만, 일단 교환 자체는 많이 나고 있고요, 제네시스. 네. 심플 한 명 내주고, 나머지 인원들을 모두 잡아내면서 포커페이스 쭉쭉 화물을 밀고 나갑니다. 최세한 바꿔야죠, 그렇죠. 네. 트레이서에게 견제를 너무 많이 당하다 보니까, DK가 뭘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DK 정면에서 어떻게든 변수를 만들기 위한 과감한 포지셔닝입니다. 결국은 최세한이 트레이서를 꺼내면서 피날레를 막아줄 수 있는 구도가 됐다 보니까 네. 대치했을 때의 포텐셜 자체는 제네시스가 높아요. 위도가 있으니까. 근데 캐서디는 훈시 강하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거 막아줘야 돼요. 일단 펄스는 빗나갔고요. 자리 다 밀어냈고요. 역핵 빠진 거 이거 위험하거든요. 근데 DK가 피날레 잡아냈고 네! 자탄이 올려진 거 같죠? 이거 자탄을 잘못 썼거나 네. 후에 차게 사라진 거 같죠? 맞습니다. 일단 고에너지 자리아긴 한데 가유사 버티기가 어렵죠. 근데 이거 잡아냈어요. 예. 페피가 체력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최세한이 변수 만들어낼 수 있고요. 맞습니다. 심플과 페이스 체력 관리 어려운 상황에서 끝까지 최세한의 포커싱. 아 근데 이쪽은 수비 진영의 리스폰이 워낙에 가깝다 보니까 네. 제네시스가 안정적으로 막아낼 수 있었고요. 네, 결국에 리스폰 우위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한번 멈춰 세우는 포커페이스. 남은 시간은 30초입니다. 아 이거 제네시스 궁 많은데요. 포커페이스는 이러면 일단 소리 방벽으로 궁극기 교환 이후에 네. 프라우드와 DK의 궁 이거 중요하죠. 위도 싸움 누가 머리를 뚫느냐. 근데 문제는 적외선 투시경이 있다 보니까 불리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프라우드고요. 네. 과감하게 나가볼 수 있는 DK예요. 이러면은 지금 포커페이스는 제네시스의 소리 방벽이 없는 이 타이밍 때 과감하게 좀 선템포로 밀고 들어가야 되는 문제는 적외선 투시경 때문에 그것조차 좀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위치를 읽히고 하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포지션을 잡을 수밖에 없죠. 포커페이스 붙여! 오! 무사지 빠르게 깼고 일단 소리 방벽까지 빼냈습니다. 지금 이 소리 방벽 전대 이득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그런데 내고 있는데 내고 있는데요. 카이로스 잡았어요. 이러면은 테루가 소리 방벽을 눌러도 남은 인원이 없습니다. 이거 3점 가겠는데요. 포커페이스 3점을 확보합니다. 아 이게 최세환이 뒤에서 흔들어주는 것도 좋았고 네. 불사장치도 먼저 빼냈기 때문에 소리 방벽을 급하게 누를 수밖에 없었던 포커페이스인데 제네시스는 그거에 대응할 만한 소리 방벽이 없었어요. 맞습니다. 테루 선수가 소리 방벽을 뒤늦게 채우긴 했는데 이미 두 명이 잡혀있던 상황이라서 아 누르기도 좀 애매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엔 3점을 내주면서 이제 공격을 준비할 제네시스네요. 약간 그 중간에 자리아 스노우볼이 약간은 좀 아쉽게 작용이 된 듯한 그리고 이것 점에서 제네시스가 분명히 궁극기로 카운터를 칠 만한 상황이었는데 네.
헤드샷에 한 방에 터지다 보니까 초울로 살리기에는 사실 헤드샷을 초울로 살리라고 하면은 약간 그러니까 초월도 어쨌든 힐량이 많은 것뿐이지 그 정도 만들어준 건 아니다 보니까 예.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면서 포크페이스 기분 좋게 시작을 알립니다. 그리고 그 부착을 살리는 부사장치 판단이 네. 그리고 너무 좋았죠. 불안하니까 방금 눌러버린 것도 너무 좋았죠. 이제 공격을 준비할 제네시스 이제 다시 한번 자리아 쪽을 일단 올려줍니다. 네, 안녕하세요. 키리코까지 투자를 해서 최세한 테루 이 트레이서 키리코로 사이드를 좀 넓히겠다라는 것 같죠. 이대로 나온다면 아까 자리 잡히니까 자리를 뺏기니까 힘들더라 이런 심리일까요? 그대로 나아갑니다. 이대로 가네요. 네. 빠르게 추사하는 열차 쪽으로 진입. 일단 DK가 체력 업발 받은 상황에서 뒤로 살짝은 속도가 늦춰진 제네시스예요. 이러면은 피날레 선수 입장에서 사이드 교전이 약간 부담이 될 수 있는데 네. 이런 포커페이스는 선택을 해야죠. 루시우로 본대를 밀 것이냐 네. 아니면 루시우까지 피날레 선수 쪽에 붙어서 2대2로 교전을 사이드 교전을 할 것이냐 네. 일단 사이드 교전의 우위를 바탕으로 자리를 야금야금 확보하고 있는 제네시스입니다. 지금 배피 체력 빨려. 에너지 자리야 이거 무섭거든요. 벽면 포커페이스의 이 선택지를 일단 잘 이겨내고 있는 제네시스인데요. 자리를 야금야금 몰아내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고지대로 피했다 보니까 네. 포커페이스도 어느 정도 그 이후의 한타를 좀 도모할 수 있는 위치예요. 맞습니다. 최소한 트루에게 가해진 체력 압박 상당한데요. 일단 야금야금 각은 잘 넓혔거든요. 제네시스 네. 그리고 칼리우스 그러니까 빠르게 칼리우스 쪽으로 그냥 판단을 해서 루시우 기동성이 있다 보니까 그냥 찍어버리자. 맞습니다. 크라우드와 교환을 해내긴 했는데 마카까지 잡힌 상황에서 더 이상의 전진은 당장 어려운 제네시스입니다. 탱커가 없다 보니까 전선 유지 자체가 힘들 수밖에 없고요. 네. 오! 근데 DK가 중간중간 변수를 내주는데 결국 잡았어요. 이거 리스폰이 이거 어떻게든 페피 잡아내고 또 최세환! 이건 크죠. 네. 이건 커요. 왜냐면은 탱커가 입구 없고가 전선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이러면은 칼리우스가 빠르게 와서 앞자리를 다 먹어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탱커들이 와야 될 거리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필 패피가 잡기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심플이 그냥 진폭만 탱커까지 억지로 투자하면서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인데 네. 근데 마크가 피날레 잡아내면서 변수 심플인가요? 이러면은 플라우드 무법자도 이거는 찐거죠 그냥 자리를 못 밀어내죠. 예. 이렇게 되면 화물을 예, 좀 쉽게 가져갈 수 있을 제네시스입니다. 결국도 개인기량 네. 제네시스. 아 진짜 오늘 뭔가 꼬인다 싶으면 최선이 한 건에 지금 잘 나갔어. 슬금슬금 나아가려고 앞으로 전진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머리가 꿰뚫리네요. 이거 지금 최세환이 지금 억지로 밀어낸 거거든요. 네. 굴착지도 빼냈습니다 결국엔. 그리고 이 2층 자리를 유지를 못한다는 게 포커페이스 조합에서 어마무시한 단점이 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체력 압박이 떨어지 케어 완료! 근데 칼리우스 체력 같이 갔어요! 예. 그쵸, 자탄이랑 소리방벽 교환이기 때문에 펜스 선수가 돌렸던 것 같은데 네. 이러면 칼리우스 선수도 그냥 픽 바꾸면 되죠? 맞습니다. 예. 물론 포커페이스 입장에서는 자리를 확실하게 수복할 수 있게 돼서 서로 좀 얻어가는 게 있었던 그런 상태였어. 대기했다가 그냥 네. 이렇게 먼저 써라 앞에서 빼겠다라는 거. 빠르게 대처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깔면서 경선 조정. 근데 붙이네요. 불사지켜요. 근데 이거 스킬 다 빠져서 이후에 들어오는 추가타에 대응이 되나요? 아 자리 잡고 일단 심플부터 끊어내면서 앞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또 최소한이 또 너의 최소한 이야기 나오죠. 없다. 잘 됐고요. 그리고 자리 유지가 돼요? 예! 크라우드 잡아내면 이야기가 다르죠! 좋아 부조와 차이 맞습니다. 그리고 마카는 결국 초월을 아끼고 이후 턴을 준비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은 핀더페이스가 이번에 뭐 증폭 매트릭스로 한 번에 터뜨리는 게 아니라면 초월을 통해서 힘삼을 좀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고요.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테트가 앞으로 나오면서 자리 뭐 칼리우스 약간 거리가 많으니까 초월 빠졌죠? 각성받았고 초월 잘 빼냈고 네 이거 근데 문제는 증폭 매트릭스를 넘어서 한테는 이어가다 보니까 이거 구도가 근데 막 이거는 밀리겠죠.
잘 넘어갔죠? 예. 아, 늦게 잡아요, 늦게 잡아요. 맞습니다. 어차피 방금 직통 매트릭스 썼잖아, 너! 손 꼬여야지! 라고 외치는 거죠! 결국에는 화물이 쭉쭉 밀리면서 2점이 눈에 들어오는 제네시스입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화물 붙으면 테루가 화물에 그냥 여기를 열어버리면 되고요. 네. 그러면 페피가 충격 붕괴로 강제로 먼저 빠지게 만들어야겠죠. 맞습니다. 붙자! 근데 정화병을 먼저 빠졌거든요. 이러면 예. 충격 붕괴 카운터가! 일단 잘 견뎌냈고 피날레가네요. 진짜! 뭐 한라치면은 제네시스의 딜러들이 너무나도 많은 변수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보조학까지 붙어있던 페피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여우길로 또 마지막에 위협했던 칼리우스 케어도 됐고요. 궁극기 교환 좋은데요, 제네시스는? 네. 이렇게 과감하게 앞으로 나가서 상대방의 추가적인 견제까지. 아예 그냥 들어두어버리자. 네. 젠 바티스트. 자리 확실하게 잡고 멀리서 때려보자라는 거죠. 확실히 시그마 미러전에서 바티스가 있고 차이가 크긴 크거든요. 중력 붕괴 카운터를 불사장치로 쳐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다 보니까요. 네, 중력 붕괴 올라갔고 방벽으로 카운터. 먼저 소리 방벽 잘 빼냈고요. 불사도 빼냈어요. 이러면 잡아먹을 일만 남은 것 같은데 먹을 수 있을지. 이러면은 그런데 미러전! 미러전! 라운드! 친구 차이! 특히 잡혔어요. 근데 패피 왔네요. 근데 이게 중력 이거 지금 폼매트릭스 각 자체가 그렇게 좋은 각이 아니긴 한데 네. 게임 차이로 정리를 잘 해냈고요. 페이스 어쨌든 자원 투자를 효율적으로 해내면서 상대방을 한번 멈춰 세웠습니다. 진짜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네요. 이러면은 포커페이스는 리그룹 이후에 앞에서 최대한 많은 궁극기를 빼내려고 할 거예요. 네. 궁극기 코스가 모자른 포커페이스다 보니까요. 네. 방 사이드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자력 수류탄으로 움직임을 보세요. 한 번에 마무리하려고 들었었죠. 근데 반응 속도가 빨랐습니다, 최세환. 위쪽에서 프라우드 압박주다 내려왔고요. 칼리우스, 각차. 와! 또 힘으로 해요! 와, 부조화 띵띵띵! 그래요. 살짝 조건이 어떻습니까? 그냥 에임이 좋으면 끝나는걸요, FPS라서. 이번 메타가 좋은 게 이거거든요. 예. 그냥 뭐 꼬이면 잘 쏘면 돼요. 그러니까 궁극기가 없더라도 예. 순간적인 피지컬로 그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화물은 쭉쭉 움직여서 마지막 코너만을 앞두고 있고 뒤쪽이 또 피날레 붙여! 목에 붙어서 마카가 미처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잡혔습니다. 이거 이거 초월들고 있는 마카가 끊어낸 거 정말 큰 게 네. 이러면 이 다음 한타 포커페이스 길게 끌고 가면 중력 붕괴 소리방벽 진통 매트릭스 다 온단 말이에요. 원래 제네시스가 이번에 그냥 궁극기로 큐큐큐큐 찍어 눌렀으면 그냥 이기는 한타였는데 맞습니다. 큰 거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고 있는 카드의 수가 훨씬 앞설 수 있었는데 상대방의 카드를 뽑아서 보충할 시간이 벌렸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유리한 제네시스입니다. 조금 더 빠르게 그렇기 때문에 움직여야 되겠죠. 제네시스 앞에서 궁극기를 빼내기 앞에서 써라! 앞에서 써라! 그래 칼리우스 쪽으로 역사 빠졌고요. 석양 너희도 나가야지. 근데 앞에서 쓰고 있어요. 이거 이렇게 되면 정리를 빠르게 해야 되거든요. 각격 너무 잘 들어왔는데요. 근데 교환! 근데 이거 중격 붕괴 초월도 교환됐어요? 예! 그래서 마크가 최대 초월로 케어를 해주면서 밀고 나갈 힘을 만들어주는데 계속해서 같은 영웅들이 교환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포커페이스 입장에서는 완전 땡큐죠. 네. 예, 심지어 이거 터치하기에도 좀 상황이 녹록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뭐 최대한 최세환 선수가 버텨주고 있긴 한데 일단 팀원도 도착했어요. 칼리우스도 있죠. 이거 잘 이렇게 빠졌고 이번에 그냥 소리 방벽으로 힘으로 찍어 누르면 되는 라운드라서요. 맞습니다. 페이스의 소리 방벽 받고 상대방 정리에 나서는 포커페이스인데 칼리우스도 갔어요. 그런데 부착 최세환 지금 뺐어요. 물론 아직까지 포커페이스가 유리하긴 한데 최세환이 이걸 또? 또 입으러! 최세환이 이걸 또? 또 입으러! 침을 갖고 브라운드 위협! 아니에요. 이거 뿐이에요. 이거 불리해요. 이거는 많이 힘들죠? 그렇죠. 한 명 더 잡았으면 모를까. 여기까지는 어려웠습니다. 이대로 포커페이스 한 라운드 따라붙습니다. 이거 마지막에 또 해내나 싶었지만 네. 이번 차이는 너무나도 컸고요. 포커페이스가 궁극기가 불리했던 턴에 앞에서 교전을 유도해서 궁극기를 먼저 앞에서 털어내게 만들었던 거. 네. 좀 이런 노련한 운영 좀 빛을 발했죠? 맞습니다. 확실히 팀 합적인 움직임이 가동됐을 때 포커페이스 그만큼 단단하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알겠다고. 예. 알겠다니까. 하이가 아니라 확인이라고.
물론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시피날레 선수가. 아 근데 뭐 보여주는 그 포스만큼은 네. 제네시스에게만큼은 단호해요, 오늘 실력이. 네. 아 당당하네요, 피날레 선수. 그만큼 좋은 폼을 보여줬던 포커페이스, 이렇게 제네시스를 한 세트 멈춰 세우면서 1대1로 세트 스코어 맞춰 나갑니다. 아 제네시스 입장에서도 마지막에 그 잠깐의 디테일이 좀 아쉬웠던 그런 세트였습니다. 그니까 제네시스도 이제 그걸 알고 있었어요. 본인들의 궁극기를 앞에서 털어내려고 지금 교전을 거는 거다 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후에 포커페이스가 뭐 증폭 매트릭스라던가 중력 붕괴를 추가적으로 누르면서 안 누를래야 안 누를 수가 없는, 안 누르면은 거점을 밟지 못하고 끝나게 되는 좀 그런 어쩔 수 없는 이지선다의 그 기로에 놓였었던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포커페이스가 운영을 잘했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원이 유리하니까 극단적인 이지선다를 걸었고, 아 그걸 견뎌내기에는 약간 손에 들고 있는 자원들이 살짝은 부족했던 제네시스. 그렇죠. 결국에는 끝까지 밀어내기에 살짝 부족했던 제네시스였습니다. 물론 또 마무리에서는 제네시스의 그 테루, 아 최세한 선수가 좀 많이 노력을 해봤지만 네. 뭐 4대5, 뭐 3대2, 아니 3대1, 4대1 이기라는 건 네. 이건 좀 잔인한 처사죠. 그렇죠. 아니 뭐 한 명이 더 있었으면 몰라요. 네. 테루 최세원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아 그것도 안 돼요. 최세원. 아 그것도 안 될 만한 상황. 근데 또 만들어 내니까 또. 아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단어만 안 될 것 같아요, 저희. 맞아요. 네. 어쨌든 끝까지 잘 견뎌냈던 포커페이스 한 세트를 따라 잡게 되면서 테스트 스코어 1대1 동점 상황. 저희는 이제 밀기 선장을 준비하게 될 텐데요. 과연 어떻게 이어질까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이어지는 양팀의 세 번째 세트 이스페란사로 돌아오겠습니다.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양 팀의 기량이 정말 만개한 이번 경기고, 그리고 세 번째 세트 이스페란사가 제네시스 그리고 포커페이스를 맞이합니다. 오늘 두 팀이 어떤 전략을 준비를 해왔든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마무리 단계에서는 피지컬 한 끝으로 갈릴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경기이긴 한데 너무 변수가 많으니까 야, 저 입장에선 뭔가 함부로 말을 하기가 조심스럽대요. 아, 뭐 실제로 지금 선수들 폼이 피지컬이라는 것이 폭발한다. 네. 이제 별 하나 붙여서. 네.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 진짜 그 유행어 그대로. 네. 뭔가 나왔다 싶으면은 갑자기 누가 머리를 깨트린다던가, 갑자기 누가 기가 막힌 타이밍에 군기를 누른다던가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그 특히 그 중심에 있는 거는 피날레, 최세환 이 두 선수가 만들어주는 게 많고 있다 많이 있다 보니까 제네시스 입장에선 이건 좀. 그리고 또 이제 프라우드 피날레 선수 역시 옆에서 계속해서 좀 쪼아주는 움직임들이 제네시스에게 부활을 좀 많이 걸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 그 사이드에서 누가 트레이서 주도권을 갖게 되느냐, 그 싸움으로 좀 갈릴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가 웃을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양팀의 세 번째 세트 이스페란사로 떠나보겠습니다. 제네시스 화이팅!
양팀의 경기력만큼 응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양팀의 세 번째 세트 이스페란사입니다. 제네시스는 칼리오스 선수는 오늘 그냥 시그마로 뭔가 그냥 중심을 잡기로 선택을 했나봐요. 네. 일단 앞서 자리아를 기용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시그마로 나옵니다. 물론 이렇게 했을 때는 대치 상황에선 좋아요. 좋지만 그 밀고 나가는 거에 결국 대응을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시그마를 기용하면.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양팀의 메인 딜러들이 지속적인 딜루죠. 피날레에는 역행이 빠집니다. 지금 우리사 스킬이 전부 빠졌기 때문에 이후에 자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견디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이 이 양태클 갈렸어요! 나와야 된다고 하셨는데 나오게 되면서 이거 이러면 쭉쭉 밀고 들어가죠. 물론 페피가 지금 스킬을 쓰면서 견디고는 있지만 네. 견디는 거에 그쳐요. 맞습니다. 결국엔 한타를 좀 가져오는 분위기의 제네시스인데요. 결국 밀고 들어갔을 때 이드까지 더 이어져야 되는데 네. 그냥 앞에서 잠깐만요. 스킬 한번 교환한 이후에 빠지다 보니까 좀 그 이후에 추가타가 힘들죠. 네. 스킬이 잘리게 되면서 나오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진 포커페이스입니다. 제네시스 입장에서는 이 아래는 확실하게 밀고 나가고 싶을 거라서 좋은 소식이 됐어요. 2층 자리에 시그마가 점거해 있다 보니까 네. 이걸 밀어내기가 정말 까다로울 거예요. 계단을 통해서 올라올 수는 있지만 오는 과정에서 스킬이 빠지는 건 좀 불가피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직선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상대방의 화망에도 일방적으로 노출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매트릭스를 열면서 시작! 근데 키네틱 소나기로 잘 흘려냈고요. 이러면 다음 턴 제네시스 열리죠? 네. 칼리우스의 반응 매서웠고 여기서 석양 올려주면서 내고 이러면은 불사장 측면했기 때문에 마카의 직폭 매트릭스가 좀 더 효율적으로 써질 수 있는 턴이 왔죠. 네, 그리고 앞뒤로 들어가면서 상대방을 잘라내기 시작했어요. 아, 이거 같이 가네요. 직폭 매트릭스도 안 쓰고 그냥 기본기로 마무리. 네, 아, 오! 진짜로 다 잡아내네요. 어, 이러면은 이거 1점 들어갈 가능성 크죠? 네. 그리고 더 굴러갈 수 있겠죠? 예, 왜냐면은 지금 제네시스가 중력 붕괴, 소리 방벽, 증폭 매트릭스 전부 좋은 궁극기들이 세 개가 있어서 이거 그냥 1점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저 세 개 궁극기 중 하나만 있더라도 저희가 아 이번 턴은 누가 가져오기 좀 유리할 텐데요 하는데 세 개가 다 있다 보니까 너무나 유리한 제네시스입니다. 일단 1점으로 막았는데 이거 대체창으로 한번 또 흘려내나요? 일단 석양 올려주면서 상대방을 밀어내고 있는데 다시 한번 테루가 만드는 그러면 그냥 소리 방벽이랑 중력 부기 찍고 싸움만 하죠. 네. 근데 서로 트레이스가 없는 소리 방벽. 근데 마무리가 돼야 돼.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마무리 안 되면 역으로 페이스 소리 방벽 와버렸어요. 네. 이러면은 이제 포커 페이스가 밀고 나갈 수 있겠죠. 중력 부기. 아 이거 중력 부기 소리 방벽 일단 교환 이거. 우리사 시프트로 네. 중력 부기 카드 쳐버렸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밀고 들어가는 페페. 나머지 인원들도 사냥에 가담하게 되면서 이번 한탄 가져오는 포커페이스인데요. 일단 교환까지는 이뤄졌고 네. 저 1점 못 들어간 거 저게 너무 아쉽거든요. 제네시스 네. 입장에서는 반대로 포커페이스 입장에서는 너무 위기를 잘 네. 벗어났죠. 그리고 어느새 이 아치 아래까지 로봇이 들어왔습니다. 최세현은 계속해서 패피 쪽으로 부활을 걸고 있습니다. 직폭 매트릭스로 어 근데 너무 잘 흘렸고 근데 이거 2 이상 나가면 타고나거든요. 네. 지금 직폭 매트릭스가 1자로 깔려있기 때문에 네. 어 위험해요. 그러니까 뒤쪽으로 빠지면서 다시 한번 자리를 수복할 수밖에 없는 제네시스입니다. 그러면은 최세환의 중별 부착 역행 이런 거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그만 킵 빠지자마자 석양 올려줍니다. 가둬놓고 근데 이거 문제는 시그마가 밀고 들어오다 보니까 자리가 달릴 수밖에 없고 아! 막혀! 달렸어요! 아 근데 양팀 다 교환! 예! 칼리우스 체력이 너무 유지가 안 돼서 네! 이거는 좀 제네시스 쪽에 힘이 약간 밀리는 걸로 보이는데요. 10초에 움직여야 되는데 칼리우스 아! 아하. 체력 회복하는 과정에서 TP가 잡혔고 교환비는 포커페이스가 앞서갑니다. 어 이러면 포커페이스를 1점 먼저 가져갑니다. 리드 가져가요. 네! 어 이러면 아까 1점을 내줄 위기를 잘 버텨낸 게 너무나도 큰 힘으로 작용하네요. 먼저 1점 도달하는 포커페이스. 이러고 네. 이러면은 이제 리드 이제 밀기 전장 특성상 리드를 가져간 쪽이 할 수 있는 운영이 있잖아요. 궁극기 안 쓰고 지기. 네. 그냥 궁극기 빼내기. 좀 그런 거를 이제 유도를 할 수 있는 포커페이스이기 때문에 제네시스는
궁극기 외에 뭐 트레이서, 캐서드 이런 변수가 필요한 타이밍이 왔고요. 맞습니다. 아, 오, 이거 대제차! 또 끊어주나요? 와, 이거 너무 잘 밀었어요, 페이스! 킬러 두 명 다 잡아냈어요! 이야, 이거 너무 아름다운 연기가 나왔죠? 야, 오늘 진짜 이런 연기 몇 번 나옵니까? 이게 루시우랑 오리사의 콤보군요. 밀어주고 당겨주고. 아, 진짜 너무 깔끔하게 들어갔어요, 이거. 예, 진짜 감탄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은 제네시스 입장에서는 기분이 더 나빠진 게 멀리 가야 하는데 궁극기를 쓰면서 밀어야 되는 상황이 놓였다 보니까요. 네. 근데 먼저 가요. 그냥 더 먼저 가요. 네. 한번 벗어날 그런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네, 마치 코멘트릭스 턴이다 보니까 그냥 서로 흘려내고. 네. 그럼 이후에 이제 너네 궁극기 많지? 더 써야지 이러고 푸샤페이스가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격으로 과감하게 상대 존박 쪽으로 밀어 넣었는데요. 일단 부샤 빠졌어요. 소리 방벽 중력 붕괴, 맞소리 방벽 깔았고요. 대륙 그래도 프라우드 잡혔어요. 이거는 궁극기가 힘의 차이가 많이 나죠. 제네시스 쪽이 유리해요. 네, 맞습니다. 페피도 위험하죠. 결국 잡힙니다. 날에 최대한 견뎌주는데 킹도 없는 상황이라 잡히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근데 결국 이쪽에서 제네시스의 궁극기를 많이 태워냈고 시간을 많이 끌었다 보니까 포커페이스가 아직까지 계속해서 유리함을 유지해갑니다. 맞습니다. 밀기 특유의 운영 성공적으로 수행해낸 포커페이스입니다. 제네시스 입장에서는 아까 그 못 들어갔던 1점 그게 좀 눈앞에 아른아른 거리죠. 네. 그래도 무시되는 선점한 만큼 궁극기 없는 상황에서는 확실히 우위에 있어요. 돌아간 준비? 이거 덮쳤어요! 근데 불사 잘 올라갔죠? 이거는 캐치한 쪽도 잘했고 네. 커버한 쪽도 잘했고 문제는 로봇도 밀고 나가야 될 제네시스인데 여기서 도둑이 가져간 게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심플 위험해요. 그냥 이거 자리를 밀어내는 석양. 네. 들어오지 마라. 우리 로봇 데려갈 거다. 일단 역진영이 서로 잡혔는데 근데 뒤쪽에 최세환 끌리면 붙였어요. 불사로 한번 버티긴 했는데 심플 결국과 뒤에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같이 가고 피달래 교환. 이건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물론 페피가 컨디션이 좀 더 좋긴 한데 트레이서가 살아있는 쪽이 네. 이러면은 포커페이스가 다시 전선 유지가 가능해 졌고요. 하필 페피가 버티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단단하게 버틸 수 있었던 포커페이스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로봇을 손에 넣은 포커페이스 아치 쪽으로 한번 밀어 넣은 후에 다시 진영을 갈무리합니다. 지금 제네시스가 또 좋은 상황이 아닌 게 네. 포커페이스가 궁극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궁극기 싸움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궁극기 싸움에서 제네시스가 한타를 패배하면 그럼 난리 나는 거거든요. 무조건 2등을 가져와야 할 제네시스인데 근데 이거 심플 증폭 매트릭스를 그냥 흘려내고 이후에 연계? 불사배치가 없어서 너무나도 뼈 아픈데요. 거기에 페피가 들어가서 증폭 매트릭스 그냥 속가됐고요. 예, 칼리오스와 마카가 없는데 근데 교환비가 근데 교환이 되면 안 돼요. 제네시스 입장에서는 지금 네. 교환이 아니라 되는데. 승리를 가져와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그 반반 싸움을 가게 되면은 갈 길이 좀 약간 더 남아있는 제네시스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에 궁극기를 좀 아껴냈습니다. 제네시스 네. 일단 부족한 부분을 힘으로 잘 메꿔내면서 반등의 기회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1분 23초가량 남았는데 그래도 제네시스의 궁극기 보유 상황이 좋아서 네. 이거 할만해요. 기다렸다가 한번 던져봤는데 부착으로 열지 않았습니다. 소리 방벽이나 중력 붕괴로 소리 방벽 빼내고 이후에 남은 궁극기 하나로 이겨낸 다음에 네. 그 다음 한 턴만을 어떻게든 개인기량으로 밀어낸다면 역전. 기다려 잡혔고 소리 방벽이 뒤늦게 빠졌어요. 거기에 맞소리 방벽에 맞 황야의 무법자로 자리 밀어내고 이러면은 일단 1차 플랜 가동. 피날레 없을 때 빨리 승부 봐야 돼요. 네. 그래서 프라우드 쪽 거세기 밀어붙이는데요. 100까지 올려내면서 그냥 확실한 승리를 가져가겠다. 왜냐면 시간이 이제 1분 언더로 떨어지다 보니까 네. 여기서 더 이상 비벼지면 시간이 없어요. 제네시스에게. 맞습니다. 페피까지 정리해낸 이후 1점을 향해 달려나가는 제네시스. 피달레가 한번 멈춰 세운데 정리가 됐습니다. 이거 이제 마지막 한타거든요. 근데 한타 길게 늘어지면요. 페피, 대지해창, 심플, 증폭 매트릭스 먼저 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DK나 최세한의 그 먼저 터뜨려주는 그 변수 한 방 이런 게 좀 필요한 제네시스. 로봇은 멈춰있고 23m를 더 가야 하는 제네시스예요. 한타 싸움이에요. 그 캐서디 한 발 한 발 싸움이고요.
빨리 결론이 날 수도 길게 결론이 날 수도 있는데 로봇에 붙어야 되는 제네시스 입장에서 이 페피의 대지의 창 이거 아 너무 까다롭거든요. 그리고 한번 부착은 실패한 피날레긴 한데 자리가 열렸어요. 최세한의 펄스 폭탄, 최세한의 펄스 폭탄 두 명을 아까처럼 잡아준다면 이거 역행이 있거든요. 펄스 폭탄 한번 간드러면 잠깐만요. 피날레갔어요. 이거 증폭 매트릭스 흘려내고 맞증폭 매트릭스. 근데 문제는 이걸 대지의 창 부사장치 빠지면 이후에 남아있는 배피의 대지의 창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르지 못하게 거세게 밀어붙이면서 배피를 몰아내고 있는데 대지의 창! 잘 흘려냈어요! 아! 대륙아! 대륙아 끝에 걸려버렸어요! 최대한! 최대한 칼리우스가! 아 근데 이거 수비 진영이 리스폰이 가깝다 보니까 이걸 리그를 아! 노란 선을 눈앞에 두고 더 이상 밀어내기 어려웠습니다. 포커페이스 매치 포인트만 드라입니다. 아, 그 대지의 창 마지막 그 한치에 걸려서 예. 아, 저 테루가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바위 끝만 더 앞으로 나갔더라면 경기가 바뀌었을 텐데요. 아, 진짜 이 정도면 새끼 발가락에 대지의 창 맞아서 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제네시스 입장에서는 사실 어려운 구도긴 했어요. 추가 시간에 로봇에서 떨어질 수 없는 상황의 대지의 창 이건 진짜 가불기란 말이에요.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이겨내기 위해서 페피 선수 쪽으로 거세게 압박을 한번 가해준 모습도 나왔는데 그걸 너무나도 잘 견뎌내면서 결국 대지의 창 쐐기를 박았던 그런 슈퍼플레이의 포커페이스였습니다. 사실 중간에 그 남청 구도에서 보여줬던 그런 퍼포먼스들도 좋았지만 궁극기 싸움이라는 게 네. 그거를 이겨내려면 그 이상의 변수, 그 이상의 실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DK 선수가 그걸 만들어주긴 했어요. 네. 그렇지만 추가 시간이라는 게 만들어낸 그 압박감은 좀 어쩔 수 없었다. 결국엔 마지막 한타 한 번으로 결론이 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로 좀 판단이 흐려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팀 모두 집중력 끝까지 잃지 않았고 조금 더 유리했던 그 상황을 잘 살리는 포커페이스 이렇게 밀기를 가져가면서 매치포인트 만들어줍니다. 상황이 유리했다 보니까 조금 더 침착하게 조금 그러니까 상대방의 플레이를 알고 플레이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추가 시간에 로봇에 안 붙을 수가 없으니까 네. 그걸 토대로 침착하게 잘 풀어냈습니다. 포커페이스가 네, 맵 타입이 어쨌든 로봇에 붙어야 네. 밀리다 보니까 상황이 강요되고 있었어요. 제네시스 입장에서 그렇죠. 네. 뭐 C9 할래? 화물에 붙어서 내 대지의 창 맞을래? 대지의 창 맞기를 선택했는데 너무나 아팠고 물론 그 과정에서 최소한이라던가 테루라던가 칼리우스라던가 변수를 만들어주기 노력을 했는데 그게 살짝 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뭐 너무나 박빙이기 때문에 뭐 한 끗 차이였어요. 네. 예. 아 근데 이 정도 경기력이면은 다시 한번 냄새가 나네요. 그렇죠. 네. 샴발리?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바로 그 전장 샴발리의 냄새가 살짝씩은 나고 있는데 물론 뭐 4세트 결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저희 잠시 쉬었다 이어진 양팀의 네 번째 세트 수라바사로 돌아오겠습니다.
탁월하지 않은 세트가 없습니다. 하지만 포커페이스가 먼저 매치 포인트를 만들어냈고 양 팀을 맞이하는 네 번째 전장 수라바사입니다. 뭐 밀기 전장인 만큼 저는 이번 메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오리사가 체급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이 제네시스 팀 측에서도 이제 오리사를 꺼내서 그냥 맛 밀어줘. 네. 구도로 가면 어떨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계속 대지의 창의 변수가 나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차라리 칼리우스 선수도 오리사가 안 되는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리스포츠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두 번까지는 당해도 된다. 근데 세 번은 안 된다. 그렇죠. 이제 칼리우스 선수의 오리사의 출격도 기대해 볼 법한 그런 네 번째 세트 수라바사가 됐습니다. 또 이제 수라바사이다 보니까 또 오리사의 밸류가 살잖아요, 전장 자체가. 그렇죠. 이제 플래시 포인트 자체가 워낙에 좀 주고받는 빠르게 난전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럴 거면 좀 더 그 한 번에 들어갔을 때 밸류가 좋은 오리사를 기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한 끗 차이가 계속 나는 걸로 봐서는 픽에서의 그런 밸류도 뭔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란 예상이 조금은 되는데요. 아, 장기용 기운... 휴스턴 옷을 입고 오셨는데 또 이제 뒤에 휴스턴의 레전드 아. 제이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완전 날 잡으신 거죠. 거의 이제 개 탔다고 그러죠. 그렇죠. 아우 제이크 이거 뭐 사실 한국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미국에 와서 제이크 선수라고 해야 될까요? 전 선수님을 만난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한국에서 보기가 이게 쉽지 않거든요. 심지어 지금 이제 북미 쪽도 OWC에서 개막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제이크가 있다는 게 사실 오. 제설은 그럼 친구 이게? 아 그건 아니겠죠. 아 장난이죠. 스케줄 조정하고 왔겠죠. 아, 장난이죠. 네 그리고 양팀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양팀 사뭇 긴장된 표정. 이제 정말 결론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긴장감이 맴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네시스는 풀세트를 끌고 가서 본인들이 준비한 거 다 보여주면서 승리를 이제 가져갈 때 됐잖아요. 네 일단 뭐 칼류 선수가 중앙에서 팀의 사기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개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양 팀의 경기 준비 모두 완료됐다고 합니다. 네 번째 세트 수라바사로 떠나보겠습니다. 제네시스와 포커페이스의 네 번째 세트 수라바사입니다. 그리고 칼리우스 다시 한번 시그마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라시가 오예 라시가 피가 라마트라를 아 예 라고 할 뻔 네 라고 할 뻔 오늘 뭐 나오긴 했었는데 그렇죠. 예. 여기서까지 나오진 않네요. 이렇게 되면 결국 조합의 개는 이전 세트와 같습니다. 제네시스는 이제 선택을 한번 바꿨어요. 대치 상황에서 그러니까 시그마가 결국 대치 상황에서의 밸류가 중요한데 네. 그러면은 그냥 캐서디보다 소존이 낫지 않냐? 맞습니다. 판단을 해서 조합에 한번 틀어줬고요. 네. 거의 마지막에 소존을 바뀌는 그런 기회였을 때 이야 이거 바꾼 이거 바꾼 거 맞았는데요? 처음부터 헤리샤를 그냥! 와, 지금은 일단 선택이 무조건 맞죠? 예 그리고 그렇죠! 구사장치도 먼저 빠지고 플라우도 갇혔어요. 이게 점프가 안 되는 캐서디다 보니까 결국 잡히긴 했고 야 첫 탄타 대승입니다 제네시스. 일부러 늦게 잡고 있어요. 그 사이 그러니까 그냥 우클릭이 아니라 좌클릭 한 대 맞추고 머리. 네. 도둑당이었죠. 짜릿한데요? 예. 진짜 짜릿한 한타 승리를 가져오면서 기분 좋은 시작. 미러전으로 누구의 체급이 높은지 한번 붙어보자. 야 이거 오리사 안 되겠는데 라는 걸까요? 자존심 싸움. 그러니까 오리사가 네. 시그마랑 다른 거는 그거예요. 오리사는 방벽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전이 그 에너지가 빠르게 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레이군을 쏘게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소전의 질감을 의식해서 바꿔준다. 오우 DK! 합이 왜 이렇게 짧았습니까? 포커페이스! 그래도 아니네요. 칼리우스 잡혔고 최세 마카까지 가면서 이전 한타에서의 복수 제대로 성공합니다. 63%에서 상대를 멈춰 세웁니다. 근데 이거 지금 제네시스가 약간 상황이 안 좋은 게 네. 진통 매트릭스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맞습니다. 이러면은 대치하다가 그냥 심플히 진통 매트릭스 열어버렸을 때 그걸 흘려내지 못하면은 좀
사고가 날 수 있어요. 반면에 제네시스는 반대로 말하면 그 증폭 매트릭스를 흘려내고 본인들의 돌아오는 증폭 매트릭스나 중격 풍기로 이어가야겠죠. 네. 어쨌든 미묘한 인천의 우위가 있기 때문에 옆에서 최세원이 부담을 걷었고 칼리우스가 흘려내지 못했다 보니까 이거 전선 유지가 어려움이 있죠. 맞습니다. 계속해서 점유를 올려나갈 수 있게 된 포커페이스고요. 오! 빠져줘요. 근데 이거는 뭐 전선 자체가 이미 무너졌다 보니까 마지막 네. 턴을 봐야 돼요. 오가이스 저렇게 찍어 누르면 사실 원드 하기가 어렵죠. 그래도 이번엔 제네시스 유리합니다. 근데 그 유리한 걸 찢어버릴 수 있는 궁극기가 네. 오버클럭이란 거예요. 맞습니다. 서로 오버클럭이 준비된 상황이고요. 아, 먼저 쳐면서 시작! 오버클럭! 저렇게 했어요. 어디? 이럼 누가 더 잘 쏘나? 아! 칼리우스 너무 많이 빠졌네요! 테루도 다 피웠어요! 힘이 좀 급격하게 물론 제네시스 이거 하겠다는 건데요! 오! 아! 최선 잡아냈어요! 이거 이러면은 칼리우스도 중력 공격 그냥 안 쓰고 내어주죠? 네, 아 이거 쓰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보려고 했는데 무력으로 이번에 포커페이스가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증폭 매트릭스를 마카 선수가 쓴과 동시에 최세환이 가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약간 각 자체가 지워졌죠, 하나가. 그렇죠. 두 번째 포인트로 빠르게 자리를 먼저 잡고 시작하려는 제네시스입니다. 이게 제네시스가 궁극기 사이클 자체가 유리했어. 오! 중간 궁극기 캔슬! 캔슬! 칼리우스! 칼리우스 일방적으로 쓰고 시작하고 부산 짓밟죠! 이러면 소리방벽 눌러라 눌러라 유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도 무커페이스 잘 참았어요. 네. 시나리오도 케어가 됐고요. 앞으로 밀고 소리방벽! 이러면 테루도 소리방벽! 근데 이렇게 난전 길어지면 심플의 증폭 매트릭스! 일단 흑차지 한번 괜히 냈고요. 한방 싸움이에요 이거? 네. 한방 싸움이에요. 특히 노출됐어요. 아 최세형 갔어요. 아 이거 이러면 힘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대요. 네 칼리우스도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심플은 끝내 견전에게 만들었네요. 포커페이스가 선택을 잘한 게 네. 제네시스에게 그냥 거점을 내어주고 그래 너네 거점 밟아라. 우리는 이번 한타 이기고 더 많이 먹을게. 네. 좀 그렇게 유도를 했죠. 네, 포지션의 우위를 바탕으로 궁극기들 깔끔하게 투자해내면서 좀 역으로 가져가고 있는 포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피날레는 계속해서 상대방의 시선을 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피날레 선수가 아까부터 최세한 선수를 좀 잘 막아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전 라운드에 비해서 딱히 이렇다할 모습이 잘 안 나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한방! 서로 아찔했죠? 아, 잘 빠졌어요 이거. 일단 부산주로 한번 견뎌냈는데 이거 최세한도 버틸 수 있나요? 이거 증폭 매트릭스로 그냥 자리 잘 밀어낸 거죠. 네. 오버클럭. 이러면 역으로 DK 오버클럭. DK 오버클럭. 볼까요? 볼까요? 병기! 견뎌냈고요. 키네틱 소나기 빠진 건 받고 아 그럼 자리가 열리죠. 밀어냈어요. 네. 결국에는 83%에서 거점 가져옵니다. 근데 이러면 돌아오는 페피의 중력폭에 대응할 만한 수단이 제네시스가 딱히 없단 말이에요. 네. 이럴 때 더욱 터져 흘려졌어! 이러면 근데 대로 잡았어요? 근데 그래도 일단 난전 더 봐야 돼요. 이거 변수가 언제 터져도 이상한 메타가 아니라서 네. 아 근데 시프리 그냥 쳐주면서 이건 자리가 완전히 열리죠. 그냥 자리 밀어내고 이거 걔가 전현적교역 최세원 잡혔어요! 아 근데 이거 최세원도 가버려서 이거 영역 자체가 좁을 밖에 없어요 제네시스 이제 이러면. 네 DK는 끝까지 버티신다면 파고들면서 상대방 시선 흔들어주고 근데 피날레 플라우드? 아 깔끔하게 잡혀내네요. 거점을 중간에 한번 가져갔던 제네시스인데 포커페이스 또 빠르게 뺏어냅니다. 아 이거는 최세원을 앞에서부터 막아버리면 터치 안 되죠? 맞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포인트까지 포커페이스 가져갑니다. 일단 플래시 포인트도 그리 멀지 않아요. 포커페이스가 먼저 자리 잡았어요. 그렇죠. 이러면은 먼저 뚫고 들어가야 되는 제네시스 입장에서는 네. 조금 궁극기를 소모하면서 스킬을 소모하면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아 이거 한번 피날레도 예 끊어내긴 해야 되는데 역으로 자리를 잡고 일단 견뎌냈네요. 킬 소나기로 먹어냈습니다. 이러면은 중력 풍기를 한번 그냥 열면 되죠? 네. 근데 그걸 알고 있는 포커페이스다 보니까 바닥치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오케이, 의식하고 있고 강착 빠졌다! 오, 잘 피했어요 칼리우스! 아 근데 이거 빈트 다 빠졌고 그 다음에 사장치 재빼내고 네. 이후에 난전 봐야 돼요. 그런데 마크가 잡혔어요. 난전 어디? 살짝 견뎠고
근데 칼리우스가 약간 체력이 초록이 뽑히네요. 아 이러면은 투자를 했던 제네시스인데 먼저 거점을 내주게 됩니다. 어 많이 흔들리는데요. 네 물론 이제 비트도 있고 증폰 배틀스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뭔가 해볼 수는 있어요. 확실하게 밀고 들어가자라고 컨셉을 바꿨어요 칼리우스. 네 자리를 다시 한번 기용합니다. 이러면은 트레이서 싸움에 있어서도 뭐 주방 트레이서, 주방 캐서디 같은 걸로 좀 더 여유 있게 딜러 싸움을 걸 수 있긴 하거든요. 네. 일단 변수 없이 도달하는 게 먼저겠죠. 방금 그 한테서 이겨서 포커페이스 수수기가 많이 온다는 거. 방금으로 자리 여는데 마크 갔어요. 아 지금 매트릭스도 못 열고 간 거라서 뼈 아픈데요. 이러면은 한 번만 견뎌내면 이후에 오버클럭 같은 중력 붕괴로. 중간 붕괴로! 오버클럭 안 쓰고 영리쇼! 마무리 짓습니까? 포커페이스! 견수가! 아 펄스도 안 맞았어요. 이러면 끝났죠? 남은 인원이 너무 없습니다. 제네시스 포커페이스 이대로 네 번째 세트를 가져갑니다! 아, 이 앞선 세 개의 세트는 치열했습니다만 결과만 놓고 보면 이번 세트 제네시스 입장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아 물론 거의 플래시 포인트를 제외하면 거의 박빙의 승부였어요. 박빙의 승부였지만 네. 어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쟁탈전에서 보여줬었던 제네시스의 그 선템포를 자꾸 밀고 나가고 이런 구도가 좀 그 많이 퇴색됐다고 해야 될까요? 네. 좀 그러다 보니까 변수를 허용할 틈이 생기기도 했고요. 결국에는 첫 번째 세트에서 보여줬던 제네시스의 강점이 희석되는 모습이 보이면서 포커페이스 이렇게 3대 1의 세트 스코어로 이번 경기 승리를 가져옵니다. 이러면 기세를 좀 회복할 수 있게 된 포커페이스예요. 3승을 쌓았고 다섯 번째 경기 승리를 장식을 하게 됐고 제네시스는 3연패로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 피어팀 누군지 만나볼까요? 패피네요. 아 진짜 그 밀기 전장에서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그냥 오리사가 밀고 들어가는 거 뭐 흔들어주는 거 특히 대지의 창으로 유효타를 만들어내는 그 타율이 네. 매번 너무 좋았어요. 물론 페이스 선수도 옆에서 멋지게 보조를 해주긴 했지만요. 맞습니다. 자리야 이제 말씀해주신 오리사 그 싸움에서 판정승을 거뒀고 결국에는 시그마와 싸움에서도 승리를 가져왔거든요. 그야말로 이 페피 선수의 기량이 만개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오늘의 경기였습니다. 페피 선수가 예전에는 뭐 시그마 스페셜리스트다. 네. 그러면서 약간 시그마만 잘한다. 나는 그런 부정적인 시선을 받았었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오리사까지 섭렵하는 거죠. 오리사도 잘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페피 선수 슈퍼플레이도 자주 나왔고 너무나도 단단했던 페피 선수 오늘의 POTM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 뭐 페피 선수 또 나이도 워낙에 어린 선수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이 성장판이 다치지 않은 선수 무섭네요. 그리고 어쨌든 제네시스잖아요. 그쵸. 선수들의 면면을 봤을 때는 각 팀이라도 불러도 손색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제네시스를 포커페이스가 잡았다? 이거는 이후의 기세에서도 크게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아, 뭐 강팀 너네 뭐 있어? 다 할 만한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좀 자신감은 얻겠죠. 네. 이제 해피는 다음 상대로 왁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 세긴 센데요. 네. 해봐야죠. 그렇죠. 이제 이번 경기 좋은 활약을 보였던 페피 선수의 하이라이트를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오리사 빼놓으면 너무 섭섭해요. 아 그리고 뭐 시그마야 페피 선수에게는 익숙한 맛이고요. 네. 밀기에서 오리사가 진짜 일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타에서 오리사는 결국 뭐가 중요하냐. 대지의 창보다는 사실 이런 식으로 수호의 창을 통해서 상대방의 진입을 밀어준다거나 직공 매트릭스의 디각을 지워준다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네. 페피 선수가 그 역할을 너무 잘 수행하고 있죠. 수비적인 그런 역할이 필요한 현재 메타의 오리사 그 오리사의 역할 수행을 훌륭하게 해냈던 페피 선수 오늘의 POTM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페피 선수도 페피 선수지만 전체적으로 포커페이스 팀 자체가 아 마지막에 빌었네요 페이스 그렇죠. 선수가 예. 저도 지금 마지막에 어떤 거인지 다시 유심히 보고 그러니까, 있었는데 그러니까 테루 선수가 그 원 밖으로 벗어났는데 페이스 선수가 밀었어요 안으로. 아 진짜 오늘 이러면은 오리사 궁의 이 밀치기 연계 너무 훌륭했던 포커페이스였습니다. 네 그리고 아나운서님의 모습이 보이는 걸로 보아요. 해피 선수의 인터뷰가 준비가 된 것 같네요. 아나운서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경기 제네시스와 포커페이스의 경기 중에서 오늘의 승리는 포커페이스에게 돌아갔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오늘 승리팀 포커페이스의 POTM은 우리 페피 선수가 차지하게 됐는데요. 페피 선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포커페이스에서 탱커 맡고 있는 페피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오늘 손에 땀을 쥐는 경기를 보여주셨는데 오늘 승리 소감 들어볼까요? 오늘 좀 원래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1세트에 져가지고 저희가 살짝 말리면서 좀 약간 생각보단 힘들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힘들었던 경기였다. 하지만 정말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엄청난 집중력을 보여준 우리 포커페이스 팀이었습니다. 궁 한 틱 싸움에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유지했나요? 그냥 계속 팀원들이랑 계속 생각 맞추면서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잘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궁금한 게 그런 극한의 상황, 정말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어떤 콜이 오가나요? 무슨 콜이랄까? 뭐 예를 들어서 상대가 좀 위험한 궁 같은 게 있으면 네. 그런 거 조심해 조심해 이런 거 하거나 아니면 마지막에 정리할 때 방심하지 마, 칠 거 말하자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보통 팀에서 채찍질을 담당하는 선수는 누군가요? 제가 하고 있습니다. 탱커신데 책찍질을 담당하고 계세요? 네, 탱커로 앞에서 이제 제가 맞는 만큼 뒤에서 네. 때리고 약간 그런 느낌이죠. 맞는 만큼 이제 팀원들을 이렇게 따끔하게 채찍질하는 우리 페피 선수였습니다. 자, 오늘 페피 선수의 오리사 정말 대단했는데요. 밀쳐내기부터 이 투창까지 정말 상대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완벽하게 막아줬습니다. 팀원분들이 뒤에서 정말 우리 페피 잘한다 이런 말 하지 않았나요? 중간에 덕아웃 들어왔는데 와 이거 진짜 탱커 차인데? 이래가지고 기분이 좀 좋았어요. 자, 우리 탱커 정말 이 정도로 잘한다라는 팀원들의 자신감, 자존감이 느껴지는 오늘 하루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오리사로 좋은 모습 보여주셨는데 다음 게임 때는 어떤 영웅 기대해봐도 될까요? 아직 비장의 카드들이 아직 조금 남아있는데 좀 더 강팀을 만나면 사용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조금 더 강팀을 만나면 나만의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겠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탱커의 정석과 같은 플레이 보여줬던 우리 페피 선수였는데 팬들에게도 이런 정석과 같은 팬서비스 보여줄 수 있나요? 팬서비스 투창을 상대방에게 날렸던 것처럼 하트를 날려주신다거나. 하트 해보겠습니다. 아이, 좋습니다. 자, 여기 저기 팬분 계시는데 저 팬분을 향해서 하트 부탁드려요. 네, 자, 이렇게 투창처럼 하트를 날려준 오늘 페피 선수와 만나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지금까지 포커페이스에 승리했고 페피 선수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인터뷰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총 경기 결과 보고 가시죠. 네, 비장의 무기를 예고했던 페피 선수의 인터뷰와 함께 오늘의 경기 결과입니다. 첫 번째 경기 왁과 베스타쿨의 경기에서 왁이 3대 0의 승리를, 두 번째 경기 런어웨이와 예티의 경기는 런어웨이가 3대 0의 승리를, 세 번째 경기 정말 접전이었습니다만 포커페이스가 3대 1의 세트스코어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특히 세 번째 매치업이 되게 치열할 거다, 네. 재밌을 거다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을 텐데 경기 내용은 물론 치열하고 재밌었습니다만 결국 그 마지막에 와서는 제네시스가 그 약간은 흔들리는 듯한 좀 그런 양상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네. 이 남는 점수가 조금 아쉬울 수 있는 네. 제네시스였습니다만 이후의 경기력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경기력이었습니다. 또 이제 왁과 런어웨이가 이렇게 승리를 하게 되면서 순위표의 변동이 있게 되는데, 그렇죠, 4승팀들이 우르르 생기게 됐고 런어웨이가 거기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은 진짜 이 3위쟁 타이션, 네, 이거 모르겠는데요? FTG가 만약에 진다면, 그렇죠. 혹은 득실이 밀린다면 런어웨이 저 자리를 붙일 수 있는 거예요. 또는 포커페이스가, 물론 포커페이스가 3등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네. 어떤 팀을 이김으로써 그 고춧가루를 아주 세게 뿌려버릴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뭐 끝날 때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러너웨이의 다음 상대 FTG. 어 이러면은 포커페이스가 강팀에게 쓰겠다고 한 그 비장의 카드를 쓰는 팀이 강팀이라고 평가받는 인정받는 그런 팀이 되겠네요. 왜냐면 앞으로 남은 팀이 왁, 러너웨이, FTG 이 세 팀과의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네. 비장의 무기를 꺼내면 이제 그 팀을 강팀이라고 인정한 걸로. 이어서 예티와 제네시스 SPG 베스타 크루는 각각 6, 7, 8, 9위를 하게 되면서 이후에 좀 더 신중한 경기 운영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물론 제네시스가 지금 뭐 7등의 자리에 있지만 3패 치고는 지금 세트 득실 관리를 잘했고 경기를 얼마 안 치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끝날 때까지 순위 변동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다음 주 첫째 날의 경기 예고입니다. 예티와 SPG, 제네시스와 팔콘, FTG와 왁의 경기가 준비가 되어 아, 이거 있습니다. 3경기 미쳤는데요, 이거? 아, 이거 뭐죠? 아니! 그 저희가 보통 3강으로 세 팀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팀 중에 두 팀의 만남입니다. 아, 이거 금요일 중계 탐나네요. 아... 근데 못 오죠? 아, 저 시간대 가능하죠. 아, 뭐 저 시간대만 어떻게 봐? 그거는 그러면 합의를 잘 해보세요. 아, 부러운데요? 예, 금요일 아마 장지수 해설일 텐데. 아, 그렇죠. 예, 예. 그쵸, 금지수. 예, 예. 합의 가능합니까? 아유, 아니죠, 아니죠. 이게 아 그냥 장난 한번 친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예. 이제 저희 중계진들도 탐낼 만큼 꿀잼 경기 탐나요. 그렇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전날. 그 배달 음식 미리 시켜놓고 미리 시키셔야 돼요. 예. 예. 첫 번째 경기도 예티와 SPG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조건 승리를 가져오고 싶을 팀들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전국 이제 다음 주 금요일에 전국 치킨집 난리 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2024 WCS 코리아 아 2024죠. 자꾸 이게 안 붙네요. 3월인데 아직. 3월이라 그런가요? 3월이라 자꾸 3이 나오나? 아, 아직까지는 약간 애매하긴 해요. 예. 네, 어쨌든 2024 WCS 코리아 2주 3일차의 경기까지 끝이 나면서 2주차 일정이 모두 끝났는데 워낙 변화가 많았고 경기들도 재밌는 경기가 나왔던 2주차인 만큼 3주차가 기대가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밸런스 패치가 어떻게 작용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라이브 서버 기준으로는 다음 주에 밸런스 패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미드시즌 패치. 네. 다른 팀들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만큼 네.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해오냐 좀 그것도 좀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고 그 조합과 메타가 변함에 따라서 그 팀의 그 강함 순위 또 바뀔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소식이 하나 더 있죠. 하단 자막 보여주세요. 네, 저희 티켓이 오픈되었습니다. 3차 티켓 아직 자리가 남아 있는데 그렇죠. 많진 않다고 들었어요. 메타만 바뀌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 티켓 디자인도 바뀝니다. 그리고 이 뒤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포커페이스 팀의 사인이 들어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바뀝니다. 이게 네. 어떤 팀이 될지 모르는 거죠? 일단 티켓 스포를 조금만 해드리면은 왜요? 제가 다음 주 디자인을 봤거든요. 아 제 자리가 이제 그 디자인 하시는 저희 본부장님 옆자리 옆 자리라서 살짝 봤는데 색깔이 강렬해요. 아 저도 이거 아까 들은 것 같아요. 예.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오셔야 합니다. 오시면은 예, 뭔가 좋은 게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현장 직관하시면서 이제 그 선수들과의 경기 즐기는 것도 즐기는 거지만 또 이제 저희가 티켓 비용의 일부가 참여 팀들에게 수익 그 쉐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버워치 스포츠 생태계에 또 기여할 수 있으신 그런 기회예요. 그렇게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이 2024 WCS 코리아 많은 현장 직관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저희는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캐스터 안승용 해설의 문창식 해설이었고요.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경기 많이들 준비되어 있으니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